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 영역부터 들어갈 건데 시험지 배치 보고 여러분들 살짝 놀랬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 공통 영역이 앞에 나오고 선택 영역이 뒤에 나오는 거는 기존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었는데 독서 영역 지문이 먼저 쫙 나오고 그 뒤로 문학 지문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 영역이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 섞여 있었잖아. 시 나왔다가 소설 나왔다가 비문학 과학 나왔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고전시가 나왔다가 비문학 사회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었는데 좀 정돈을 해놨더라고. 앞부분에는 독서 지문, 뒷부분에는 문학 지문, 그 뒤에 선택 과목. 시험지를 좀 정돈해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수능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학, 독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어떨 것 같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주관한 시험이란 말이야. 평가원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렇잖아. 기존에는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이렇게 가다가 앞에 독서 쫙 몰아넣고 뒤에 문학 쫙 몰아넣고 이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말할 수 있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기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을 얘기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푼 친구들은 아마 폭망했을 거예요. 왜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앞부분에서 너무 어려워 이래 버리면 그 뒤가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근데 앞부분에 독서 영역이 쭉네 지문이 나오는데 독서 영역이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거든. 그럼 앞부분에서 시간 다 뺏겨. 힘다 뺏겨. 거의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문학 들어간.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풀라고 그랬니, 선생님이? 아니죠. 뭐부터 풀라고 그랬지? 쉬운 지문. 근데 쉬운 지문이라고 하는 게 요즘 어떤 영역이라고? 선생님이 아예 정리를 해줬었지. 이 순서로 풀어라. 라면서 어떤 순서로 풀라고 그랬었어? 문학을 먼저 풀라고 했었어. 왜? 아무리 문학 쪽에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해도 그래도 비문학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학 지문을 먼저 모아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영역 풀라고 안 했어. 너는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들었었겠구나. 현장 강의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봤으니까. 그 다음 뭐 풀라고 그랬어? 선택 과목 풀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였지. 고득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단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다 맞고 플러스 고난도 문제는 알파인 거다. 고난도 문제에 막 주력하다가 시간 다 뺏겨가지고 충분히 내 능력에서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다. 그러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학 영역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이 독서 영역보다 쉬울 테니까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서 영역을 풀되 이렇게 말을 했었죠. 문학 영역은 영역별로 모아서 풀어라. 현대시 풀었으면 그 다음 고전시가 풀어라. 문제 유형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현대 소설 풀었으면 고전 소설 풀어라. 소설은 소설끼리 문제 유형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그냥 순서대로 풀면 된다. 그리고 독서 영역은 지문 스캔을 딱한 다음에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어려워 보이는 걸로. 그래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걸 마지막에 풀어라. 제일 어려워 보인다라는 건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아, 나 과학 지문 싫어하는데 이런 거. 그런 거 마지막으로 돌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순서대로 풀었어요? 그 순서대로 풀었다면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왔을 수도 있어. 왜냐? 앞부분에서 이 문학 파트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선택 영역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치더라도 내가 맞을 수 있는 영역에서 기본 점수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틀리더라도 생각보다 등급이 좀 나올 수 있었을 거야. 이 시험 보는 순서만 가지고도 점수가 달라진다. 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 중에서 독서 영역이 시험지 맨 앞에 있으니까 독서 영역부터 합니다. 자, 해설 강의에서는 전 문항을 다 다뤄주되 전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다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읽었을 테고, 그래도 고난도 지문들은 읽으면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쉬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수능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예를 들면 첫 지문 1번에서 3번. 이거 내가 다 읽어줘야 되니?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 다 읽어주면서 해설 강의하면 약 7시간 소요 예정이에요. 그럴 순 없으니까. 자, 1번에서 3번.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바로 독서 지문이야. 독서 지문. 독서 영역의 독서 지문이에요. 독서 지문이 뭐냐면은 글 읽기 과정, 그리고 의의, 뭐 이런 내용. 이게 옛날에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들이야. 옛날에 한두 문제짜리로 이런 식으로 출제된 지문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사라졌다가 이번에 부활을 했어. 왜 부활했는지는 알것 같아. 비문학 지문을 6문제, 6문제, 5문제 이렇게 세 지문 내버리니까 세 지문이면은 이 시험지 지면을 채워야 되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요즘 애들은 긴 지문에 대응을 잘 못하거든. 왜냐면 독해력이 뛰어난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미디어 세대지 활자 세대가 아니잖아. 화면이 익숙한 세대지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나가는 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긴 지문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평가원의 입장에서도 한 지문을 길게 써놓고 문제를 내버리니까 애들이 등급 컷이 너무 나죠. 안 되겠다. 독서 영역을 한 지문을 더 내자. 근데 한 지문을 더 내되 난이도가 높은 다른 지문들, 뒤에 보면 이제 난이도 높은 과학 지문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가자. 그리고 독서 영역이니까 그에 걸맞게 읽기와 관련된 그런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출제된 게 1번에서 3번이야. 그러면 수능에도 이 지문이 나오나요? 이런 형식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독서 지문이 기존의 세 지문이었다면 이제 네 지문으로 바뀐다라는 걸 넌지시 던져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지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꼭 독서 영역 지문이 아니더라도 예술 지문을 조금 가볍게 슬림하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글 읽기 과정을 낼 수도 있고, 예술 지문이 요즘에 단독 지문으로 잘안 나오잖아. 근데 분명히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글 읽기 제재 중에 예술 지문이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 그러면 예술 지문을 이렇게 좀 약간 슬림하게 해서 가볍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네 지문으로 가면서 한두 지문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두 지문 정도는 약간 난이도 있도록, 그 중에서 한 지문은 킬러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게 평가원의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나요? 자, 내용은 이거예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근데 여긴 사실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자, 1번 볼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치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냥 지문에 안 나온 거 찾아봐요. 일치 문제예요. 답은 5번이었죠.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적용하기 문제잖아. 적용하기 문제. 그죠? 지문의 내용과 보기 박스 내용을 결합해서 이제 선택지를 보면 되는 건데, 선택지 1번 봐봐.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가 보기 박스에 나옵니다. 우려는 끊어봐. 선생님이 주어부와 서술부로 선택지 끊어읽기 연습을 해야 선택지의 정합성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느냐? 이건 일단 지문을 봐도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망각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기 박스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봐봐.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그때 이걸 왜 기록의 목적과 관련을 지어? 연속적인 공부와 관련을 지어야지. 그렇게 봐도 안 돼. 답은 1번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다시. 자, 그다음 문제 3번.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 봐라,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돼. 봐. 다음은, 얘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 이거야. 이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잖아.
이 문제는 지금 지문 보고 풀면 안 돼요. 요거 보고 풀어야 돼, 요거에서. 여기에 드러난 거 찾으라는 거야. 여기 보면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 많잖아. 경험 있지, 경험. 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 사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넘겨보세요. 자, 4번에서 9번. 가, 나, 형, 장문 독해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가, 나, 형, 장문 독해 출제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연습 좀 해라. 선생님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국기군 강의에서도 이런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한 강을 따로 띄어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 이런 지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지. 주제통합형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건데 가를 좋다고 읽고 나서 연타로 나를 좋다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부터 한 문제씩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정확하게 말해줄게. 망한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짭니다. 아, 이 문제는 언제 풀어야겠다. 이 문제는 언제 풀어야겠다.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하나 잘 봐. 다음은 가와 나 두 가지를 물으면 잘라가는 거야.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 그러면은 잘라가는 거라고. 가를 읽고 나서는 최소한 기억과 디귿을 따져봤어야 돼. 이걸 나까지 다 읽고 나서 가를 가지고 기억을 따져보면 사람의 인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를 읽어. 그 다음 연타로 나를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의 내용이 가를 잡아먹어. 가의 내용이 이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가의 도입문단을 또 보게 될 테고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가의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가 끝나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기억 디귿 따져봤더니 디귿이 잘못됐네? 답 쓰면 끝. 나에 대해서는 굳이 이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및 글에 대한 이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및 글이 가와 나로 나뉘어 있잖아. 잘라가셔야 돼. 가를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가와 관련된 선택지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 먼저 보고 정합성 따지되 거기서 답 나오면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나요? 분리해서 가야 돼, 분리해서. 그 다음 6번 문제. 이게 이제 좀 고난도 문제였죠. 별 붙여보세요. A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럼 이건 언제 풀어야 되느냐? 야, 이걸 나까지 읽고 풀어야겠니? 아니죠. A 부분 끝났을 때 바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 했어야죠. A 부분 끝나고 바로 풀었어야 돼. 중간에 풀지 못하면 나까지 읽으면 더 못 풀지. A 부분 내용 다 까먹을 텐데. A가 끝나고 나서 못 풀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그럼 지문에서 위치 확인하는 거죠. 자, 기억이 나의 저기에 있고 니은은 나의 끝부분에 있구나. 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잘라간다 그랬지? 잘라간다. 잘라서 가라고. 알겠나요? 잘라서 가. 그럼 기억을 가지고 대입해. 그 다음 선택지 몇 개 제끼든지 답 나오든지 둘 중 하나겠지 뭐. 알겠나요? 잘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보기 박스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그러면 윗글 플러스 보기 박스니까. 비문학의 보기 박스는 선생님이 뭐 찾으라고 그랬죠?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서 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있는 어떤 내용과 겹칠 거야. 지문과의 교집합. 그거 찾아서 문제 푸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는 가와 관련 있겠고 어떤 거는 나와 관련 있겠지 그러니까. 알겠나요? 3점짜리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사실 8번보다는 6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외국인 전용 문제. A의 문맥상의 의미. 선생님 문맥상의 의미 어떻게 푸는 거라고 그랬니? 뭐 보고 풀라고 그랬지? 앞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푼다고 그랬어. 앞단어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 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푸는 것도 아니야. 해당 문단 끝나면 바로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문제 분석했지?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전략을 짰지? 아, 이런 문제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아, 이건 앞 단어를 비교해서 푸는 거야. 이건 전략을 짜는 거야. 그 다음 지문 독해로 가는 거지. 지문 한번 볼까요? 자, 가에서 A 부분은 집중적으로 읽어줄게요. 자, 일단 가의 첫 부분. 형광펜 들고, 여기 밑줄 쳐 있는 거 한번 자동으로 밑줄 치고, 선생님이 답의 근거도 지문에 사실 이렇게 다 잡아놨어. 답의 근거도 한번 써보고 하면서 수업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 선생님은 읽다가, 5번에 1번. 그러고 가서 보겠니? 뭐 초능력이 있어? 아니야. 문제 다 풀고 나서 정확하게 지문의 답의 근거가 이런 부분에 있었구나를 체크한 겁니다. 자, 봐봐. 자,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걸, 인과, 선생님이 독서 영역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이지. 인과가 뭐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 제한해 놨다. 자, 서양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인과란 무엇이냐? 물리적 작용이다. 이게 서양 철학이란 얘기는 뻔한 거야. 주제 통합형이니까 나에 나오는 건 동양 철학일 거라고. 이런 게좀 짐작이 돼야 되고. 알겠죠?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흄이라는 철학자의 얘기가 또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과라는 게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벌을 받았어. 이런 거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리적 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로 따지면. 아, 인과가 과학적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대. 그래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세먼의 과정이론. 세먼이라는 사람이 과정이론. 이건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읽었어야 되냐면 인과와 관련이 있는 거야. 과정이론의 목적은 뭐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해해보자. 이게 목적이었다고. 여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의 궁극적 목적은 인과에 있는 거예요. 인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 알겠나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뭐 야구공 던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는데 그게 그림자가 움직인 거냐? 아니야. 야구공이 움직이니까 그림자는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정이라고 하는 게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다. 이런 개념정의 잘 봤어야 돼. 세먼의 과정이론. 그러면 키워드는 뭐겠니? 과정. 여기서 말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과정은 단계라고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말하는 과정이라 함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을 말하는 거라고. 분필 던졌어. 이 시간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이 궤적, 이게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다 인과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인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과정이론은 인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과와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떤 과정은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맛이 가는 부분이죠. 딱 읽고 나면 뭐지? 아니, 이 느낌은 뭘까? 내가 지금 뭔가 읽긴 읽었는데, 이 느낌이 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A라는 과정이 있다고 치고, B라는 과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와 B는 과정이 뭐야? 시공간적 궤적. 그러면 A라는 과정과 B라는 과정은 시공간적인 궤적이 다를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느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학원을 가고 있는 과정, 너의 시공간의 궤적, 내가 학원에, 예를 들면 난 마트에 갔다고 치자. 내가 마트에 가고 있는 그 과정, 나의 시공간적 궤적. 그럼 너와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될건 과정이 뭐다? 시공간적인 궤적이다. 이걸 잘 봤어야 돼.
즉, 두 과정의 교차,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지? 만약 교차에서 교차가 뭐라고? 만나는 거? 표지, 즉, 앞뒤 동격 이런 거 잘 보라고 그랬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즉, 앞뒤 동격. 그러면 표지의 개념은 뒤에 나온다. 라고 했었죠? 이 표지가 채표지 같은 게 아니야. 표지가 뭐냐?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 자, 이거 걸어쳐봐. 이게 지금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지가 뭐냐?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 만약에 이 대상이 분필이라고 치자. 분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부러뜨렸어.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못 부러뜨려요. 이걸 만약에 부러뜨렸어. 그러면 이 분필이라는 대상의 물리적인 속성이 변화하겠지. 그 부러진 분필이 표지가 되는 거야. 부러짐이라는 거, 그 물리적 속성. 이해됐어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이게 표지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아, 안 되겠다 싶으면 메모하고 갔어야 돼. 그래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과정이라는 말과 표지라는 말이잖아. 과정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 궤적이라고 그랬고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표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의 물리적 속성 변화,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라고 했어. 변화된 물리적인 속성, 정신적인 거 말고. 물리적이라고 하는 게 좀 실제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막 이런 걸 말하잖아. 너 좀 착해졌다.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자, 교차를 했을 때 어떤 특정 순간에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바뀌었어. 그 바뀐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그 표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변화된 물리적 속성.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인과적 과정이다. 그럼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나왔어요. 이 위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과정이론.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해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과정 중에서 인과적 과정이 있는 게 있고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게 있는 거겠지? 이렇게 구별해서 읽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과적 과정이라 하는 것은 표지 전달이다. 표지 전달. 알겠죠? 분필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분필이라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부러졌지. 이 부러짐이라는 게 그 뒤에 모든 과정에 전달이 돼야 돼. 이게 인과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부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부러졌는데 다시 복구가 돼서 전달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사실 선생님이 그랬죠. 이런 철학 질문이 너무 일반적 진술이 이해가 안 되게 제시될 경우.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일반적 진술인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엔 100% 예시가 따라 붙는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뒤에 예시가 따라 붙잖아.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볼게요. 가령 예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과정이 시공간적인 궤적. A에서 B까지의 바나나의 시공간적인 궤적. 이게 바로 과정 1이다. 과정 1 걸어줘봐. 자, 머릿속으로 인식해요. 과정 1은 뭐다? 바나나가 A부터 B까지 가는 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내는. 바나나를 한입 먹어버렸어. 이게 과정 2야. 그럼 과정 2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나나라는 대상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라 먹었으니까. 알겠죠? 이게 과정 1과 교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이미 짐작이 될 거야. 그 표지가 뭐라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바나나를 먹었어. 그럼 이게 한 귀퉁이가 이렇게 잘렸을 거 아니야? 이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과적 과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 교차로 퓨즈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퓨즈는 B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즉, 한입 물린 상태에서 그냥 B까지 계속 이동하는 거야.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이게 바로 표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지, 대상, 바나나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이만큼 잘려 나갔어, 지금. 알겠나요?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표지라고, 이게. 베어낸 만큼 없어진 채로, 대상의 물리적 변화, 표지.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적용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나요?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왜? 중간에 베어 물었는데 그게 그 이후로도 쭉 전달이 되니까. 베어 물린 상태에서 B까지 그냥 쭉 가니까. 일로 와봐. 인과적 과정이 이거였다고. 표지가 전달되는 거. 머리를 열고 봐. 그 표지가 보였어? 대상, 바나나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잘라 먹은 거. 잘라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는 거라고. 중간에 붙이지 않고. 알겠나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인과다. 이런 얘기예요. 한편이면 약간 다른 얘기할게. 이게 화제 전환할 때 쓰는 거 아니냐. 과정 1, 과정 2. 이렇게 봤을 때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야.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한편이란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나올 건 인과적 과정 아닌 거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과정은 과정인데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런 접속사의 어떤 기능,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랄랄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자가 여기도 그림자 생기네. 보이지 여기?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이 그림자 보이잖아. 이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자. 근데 뻔한 거야. 한편 화제 전환. 이건 분명히 인과적 과정이 아니지롱 이 얘기할 거라고 이제. 알겠나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 이게 과정 3이다. 자, 이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이 뒤에 보이지? 이 분필 그림자 보이죠? 얘가 저까지 가는 거. 이 칠판이 스크린이라고 치시고. 이게 이제 과정 3이야. 그림자가 가는 거. 알겠나요?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이게 무슨 말이었지? 과정 1. 바나나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래서 어려운 거야. 왜? 과정 1, 과정 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엔 과정 1은 뭐였고 과정 2는 뭐였는지가 이미 날라갔다. 그 독해는 끝났다. 연결이 안 되는데 뭐 뒤에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야. 분명히 글이라고 하는 건 유기성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그 꼬리가 다 잘려버리는 거야, 중간중간. 과정 1이 뭐였느냐? 바나나가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건 인과적 과정이었어. 그 다음 과정 2는 뭐였느냐?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새끼 와 물어버렸어, 바나나를. 잘라 먹었어. 과정 2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당연하지. 봐봐. 이걸 하나 부러뜨릴까? 안 돼! 내 분필은 소중하니까. 부러졌다고 생각하자. 잠깐만. 여기 남의 분필이 있어요. 내 분필이 아닙니다, 요거는. 내 분필이 아니야. 요 분필은 하나에 30원인가 되는데, 선생님이 쓰는 요게 하나에 1,000원이거든. 한 30배 비싸기 때문에 이거 부러뜨리긴 좀 그렇고. 부러뜨릴 거야, 이거. 그죠? 잘 봐. 여기 이제 학원에 있는 비치용 분필인데, 그림자 보이지? 과정 1, 얘가 이제 B까지 가는 거야. 과정 2, 중간에 내가 분필 반 먹었어. 내가 분필을 어떻게 먹어? 씨. 부러뜨렸다고 치자. 원래는 분필 그림자가 이만큼이잖아. 자, 어떻게 됐어? 짧아졌잖아. 이제 짧아졌다고. 그러니까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가 딱 되면 그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는 거니까 그림자 역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입 베어 물린 바나나 그림자겠지, 이제. 이해됐나요? 이거 잘 보셨어야 돼. 그런데 또 역접으로 가네요.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그러니까 바나나가 A-에 B-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스크린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 과정 4 걸어주세요. 이건 스크린, 요 칠판이라고 치면 한 표면에 뭐가 있어, 요철 같은 게 있어. 알겠죠? 이게 과정 3과 교차했다. 다시 말하면 바나나가 이렇게 그림자가 가는 게 과정 3인데, 이 그림자가 잘 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요철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 그림자의 모습이 이 부분에서 약간 변형되는 거겠지. 그 그림자하고 이 그림자가 맞물리니까. 그러면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일그러지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뭔 소리냐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요 부분을 지날 때는 요 바나나의 그림자가 요 장애물 때문에 좀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이렇게 되지만 이 표지 다시 말하면은 물리 변화된 속성 잠깐 찌그러질 거 아니야, 이 모습이. 근데 이게 저 뒤까지 계속 이어지니? 아니야. 이 스티로폼만 지나면은 바나나의 모습은 원래 스크린에 비친 바나나는 원래대로 쭉 간단 말이야. 알겠나요?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은 그 표지가 전달돼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의 표지는 뭐냐면은 이게 약간 일그러진 거, 그림자가. 뭐 일그러진 상태로 그림자가 계속 끝까지 가야 돼. B-까지. 그러면 얘도 인과적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요철 부분만 이렇게 지나버리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이해됐지? 그러니까 표지가 전달이 안 된다고.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바나나는 안 돌아와. 베어 물었어. 그 상태로 B까지 가는데 이 바나나가 도마뱀 꼬리같이 갑자기 막 자라? 아니잖아. 이해됐지? 그건 잘린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지만, 끝까지 전달되지만, 이 그림자는 가다가 이게 만나도, 그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스티로폼은 그대로가 되는 거야, 또. 알겠나요? 이처럼, 과정 3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게. 이 말을 글쓴이가 왜 했느냐, 이거 봐라. 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인데,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A 부분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과정 1, 바나나가 이렇게 가는데 한입 물었다. 요거는 인과적 과정이지만 왜? 그 물린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이동하니까. 그런데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과정 3, 얘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 과정이라 볼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왜 하는 거냐? 과정을, 인과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번의 이론이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A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고, 문제 6번. 자, 선택지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아, 당연하지.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생각으로 풀면 바나나는 실제로 여기 이 공간에서 이동을 해. C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냥 공간만 따져보자, 공간만. 여기서 이동을 해. 근데 바나나의 그림자는 스크린에서 이동을 해, 스크린에서. 이미 공간 자체가 다르지, 지금.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돼. 지문을 근거로 하면 바나나가 이동하는 건 과정 1. 바나나의 그림자가 A-에서 B-로 가는 건 과정 3. 과정이 달라. 과정이 뭔데? 시공간적인 궤적. 그러면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는 시공간적인 궤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 맞아요. 뭐 이렇게 해도 돼. 알겠나요? 자,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과정 2가 뭐냐면 한입 앙 무는 거.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 베어냈잖아, 이렇게. 그 물리적 속성이 다르죠. 원래는 온전한 바나나였는데 불어버렸다고. 알겠나요? 맞고.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선택지 3번 별표 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설명했던 요거야. 자,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과정 3은 표지를 전달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알겠나요? 이런 얘기고. 선택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냈지. 그래서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봐봐. 바나나의 일부를 앙 과정에 의해서 물었지. 그랬더니 바나나 그림자도 이제 앙 물린 상태의 바나나일 거 아니야. 요 모퉁이가 날아갔겠지. 물어서 먹었으니까. 됐지? 이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거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게 과정 1이었어. 과정 3은 그거의 그림자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왜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가 이동하게 되었느냐? 여기 나오는 이거지, 그러니까.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과정 1, 실제 바나나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 과정 2, 과정 1, 과정 2가 뭐였는지가 살아있어야 돼. 실제 바나나가 이렇게 가는 게 과정 1이야. 과정 2는 물어버리는 거지. 중간에 앙 물어버렸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그때부터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는 거야. 실제 바나나가 이동하고 있는데 앙 무니까 그게 이제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에도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앙 무니까 그때부터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잘린 바나나인 거야, 이제. 그렇다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잘린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한 이후에 그게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다음 선택지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끊어봐. 그게 뭐였냐면 스티로폼 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원래대로 간다 뭐 이거.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여기 그랬잖아. 이 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끝부분.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 이런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은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물리적 세계만 본다 이거야. 마음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 그 다음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야,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과정 1호는 이걸 다루지 못합니다. 왜? 이유는 요거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읽으면서 중간에 풀어야 될 문제를 한 문제 풀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4번부터 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자, 4번 봅시다. 가에 걸리는 게 기역하고 디귿인데, 기역은 도입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이 어땠느냐? 선택지 1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변화, 뭐 흄도 나오고 막 이러죠. 서양 철학자들은 이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을 보란 얘기지. 디귿. 내용 연계 방식. 문제를 살짝 치사하게 냈다고 보여지는데,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끊어봐. 특정 이론은 뭘 말하는 걸까? 세먼의 과정 이론. 선생님,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그 앞에 봐라. 이러이런 시도가 이거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죠. 맞아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지어. 바나나. 바나나 사례. 맞죠? 그 이론의 한계. 끝부분에 한계. 과정 이론의 한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전망? 이 과정 이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야, 선택지. 내가 왜 약간 치사하다고 그러냐면, 성격 급한 애들은 쭉쭉 보다가 앞대가리, 특정 이론 정의, 사례, 바나나, 오케이, 맞아! 이러고 넘어갔을 거라고.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야? 선택지 끊어읽기. 선택지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 선택지의 주어부와 서술부의 정합성을 다 따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지. 마지막에 전망 두 글자만 들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안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번이 있느냐?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풀었어야 돼. 자, 5번의 선택지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오케이. 되지? 2번.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이거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봐봐.
표지의 전달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물리적 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겠죠? 맞다.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 아까 흉 막 이런 거 나왔잖아. 맞다. 4번 한대의 제1은 이거 지금 따지면 또라이입니다. 안 나왔으니까. 아 가와 관련된 선택지가 3개였던 거야. 근데 그 중엔 답이 안 나온 거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가보는 거야. 8번. 가와 관련된 거를 봐, 보기 박스에서. 자, 8번 한번 볼게요. 봐봐. 8번에서는 요거죠. 만약 가를 보면 포인트만 볼게요. 포인트는 요거야. 물리적 속성. 관찰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인과의 개념이다. 가에서 말하는 세먼의 과정 이론과 관련된 얘기죠. 그치? 지문과의 교집합. 그럼 가와 관련해 선택지 봐요. 그럼 선택지 1번. 흄의 문제제기와 가 요걸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 속성 관찰 가능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맞지? 자, 그다음 나 한번 볼까요, 이거? 인과관계란 결국 뭐냐면은 물리적 성질을 주고 또 똑같은 얘기야. 가나 나나 똑같아 지금. 물리적 속성만 따져야 된다. 선택지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끊어. 맞지? 대상 간의 감응, 감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제 뭐 감정을 교류한다든가 반응하는 거죠.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이론이 보여준 입장. 아, 이건 아직 사실 모릅니다. 동중서의 제이론을 아직 안 봤거든 우리가. 그죠? 자, 그 다음 다의 덕이 잘 닦인. 이거는 가와 관련이 없고. 마에도 무슨 실정, 실정이라고 하는 게 덕을 닦지 못해서 정치를 잘못하는 거. 그러면 다와 라는 딱 봐도 가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 그럼 나와 관련이 있겠구나. 됐나요? 자, 나로 가봅시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야. 간단하게. 가에 비해서 나는 쉽습니다. 내용이. 그죠? 나는 이거야. 자, 이것도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 이건 어디냐면은 동아시아, 즉 동양이야. 동양. 가가 서양. 나는 동양. 제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 제자가 이제 재앙. 재앙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재난. 알겠어요? 재난 정도 되겠어요. 재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대, 한나라 때 뭐 중국 얘기인가 보다. 동중서라는 사람은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난을 내려 견책한다. 요걸 이제 천견사. 아이, 자꾸 그런 말 쓰면 애들이 또 무슨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재난. 알겠어요? 이거야.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난을 내려 견책한다. 견책, 문책한다. 알겠죠? 천견설. 그래서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라는 걸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반응을 하는 거다. 이게 천인 감응론. 이런 거다. 그래서 군주가 실정, 정치를 잘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반응한 하늘이 가뭄, 홍수 이런 재난을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 이거 읽을 때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전 제의가 뭔지 몰라서 어렵더라고요. 야, 여기 봐라. 가뭄, 홍수, 일식, 월식 등 제의. 아, 저 제의론에서 제의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재난이네. 재앙이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 항상 선생님이 그랬죠. 가나형제문은 주제 통합형이기 때문에 뭔가 엮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엮어서 생각해보면 이건 뭐냐면 덕을 잃은 군주에게 벌을 내리고. 이게 가의 인과관계로 보면 서양의 입장에서 뭔 되는 거냐, 이거?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덕을 쌓으면 복을 받고. 이런 건 물리적인 게 아니야. 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안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 다음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문제 8번 아까 하던 거 다시 가볼게요. 그럼 8번에 나는 뭐였냐면은 선택지 1번은 아까 제꼈죠. 8번에 2번. 나에 나오는 건 물리적 성질. 이게 인과관계다. 근데 선택지 2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여기까지 맞아.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호는 덕을 쌓으면 뭐 이런 건데.
그게 물리적인 거야? 안 되는 거야. 답은 2번. 이런 선택지는 더 볼 필요도 없어. 이제 끝내버려야지. 시간 없는데. 이거 틀린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냥 3점짜리가 싫은 거야, 그냥. 나는 3점짜리 보기밥을 이렇게 길게 적용하는 거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문제 풀기 전에 지문과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물리적 속성, 물리적 속성, 가와 관련된 거네. 근데 왜 나 얘기가 나와? 안 돼! 답은 2번. 이렇게만 풀어도 사실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안 푼 문제.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선택지 4번. 한 대의 제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끊어. 주어 부분 명확하게 인식해. 하늘. 음향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아, 방금 전에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답은 4번. 이건 그냥 눈깔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 6번 이미 풀려 있고 7번 기억 니은.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분리해서 가라고 그랬지. 기억 해당 문단 끝나면 바로 봤어야 되는 거야. 기억에 관련된 문단 여기잖아. 이 하나가 뭐냐? J가 인간사의 징조고 인간사를 J의 결과로 대응시키면 원래 위에서 말했던 거랑 바뀌는 거지 지금. 바뀐다. 그리고 이게 신화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 문단이 끝나고 나서 바로 7번의 선택지 1, 2번을 따졌어야 돼. 선택지 1번.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끊어. 신화의 직언을 활성화했느냐? 신화를 탄압했다고 그랬다. 직언이라고 하는 건 신화가 올바른 말하는 건데 그걸 활성화한 게 아니라 탄압했다고. 제끼고. 그 다음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켜. 그렇지. 역전시켜서 제1의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여기 징조라고 나오잖아 이거. 끝. 답은 2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머지 선택지를 더 볼 필요도 없다 이거. 이해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이렇게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지키면서 풀었던 친구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문제들을 봤으면 4번 아까 풀려 있고 5번 일치 문제는 우리가 부분 독해를 통해서 한방 독해를 통해서 머릿속에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푸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문단 읽고 나서 기억력에 한계가 느껴지면 그때그때 선택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지. 5번 해결됐을 거고 6번 아까 해결됐고 8번도 아까 해결이 됐지. 그 다음 7번 방금 기억 끝나는 문단에서 해결이 됐지. 다시 말하면 지문의 요 이후부터는 안 읽었어도 돼요. 왜냐?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남은 문제 하나거든. 남은 문제가 몇 번이니? 9번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 읽어야 되니?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 문제 푸는 시간보다 확 단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뒤에 나오는 어려운 과학 지문 이런 데 갖다 박는 거지. 알겠나요? 수학문 A 봐봐. 찾고자 찾다. 앞 단어의 성격을 비교한다. 찾다 앞 단어 봐봐. 방법을 찾다. 방법을 찾다. 가자. 문제 9번. 방법을 찾다. 앞 단어의 속성 비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방법을 찾다. 선택지 1번. 대책. 2번 국어사전. 3번 농산물. 4번 건강. 5번 독립. 선택지 5개 중에 방법이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거 고르면 그냥 답이다. 그게 100% 답이야. 왜냐면 어차피 문맥적인 의미를 물었거든. 그럼 앞 단어가 뭐였냐면 방법. 방법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야? 대책. 답은 1번. 끝. 이렇게 했으면 이 뒷부분은 사실 시험장에서 꾸역꾸역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철학 공부해서 철학자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 지문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가나형 지문은 한방독해로 가나를 다 읽고 머릿속에서 그 주제들을 통합해서 풀려고 하면 머리 빠개진다. 그리고 가나형 지문은 시간을 충분히 쓰는 지문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아이들과의 시간 격차를 벌리는 지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그 과정으로 풀었으면 시간을 벌릴 수 있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10번에 13번. 자, 10번에 13번은 진짜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10번에서 13번.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이
세 문제 줄게 먹어. 이런 질문이었던 거고, 그거 뱉었으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요 10번에서 13번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풀어봐. 이런 질문인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바나나, 그게 전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바나나 부분은 어려워.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 뒤에 나온 PCR, 과학 지문이 어디 한번 뒤져봐라. 이런 질문이에요. 킬러 지문은 그 과학 지문이었던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10번에 1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 분석을 하고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짠 후에 지문 독해로 들어가서 그 다음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풀어야 될 문제를 풀어주고, 지문을 끝까지 읽었을 때는 한 문제만 남거나 이미 다 풀려있는 상황.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자, 문제 분석 했다 치고 지문 간단하게만 볼게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법률 지문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안다. 그에 따라 행동한다. 끊임없는 전쟁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누리기로 합의를 한 거다. 그 합의의 결과 국가가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인 거고, 주권자, 뭐 주권자, 그럼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위탁받아서 그 자유를 관리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전체 복리, 전체 이익을 위해서 법 위반하는 사람에게 설정된 게 형벌이다. 형벌은 전체 복리를 위한 거예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 이 양도라고 하는 건 어떤 양도를 말하냐면, 이런 게 독해에서 중요하거든? 이 양도는 요거야. 자유의 일부를 떼어준 거. 양도예요, 양도. 그런 범위. 자유의 일부를 떼어줘서 주권자가 그걸 양도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럼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부활해? 좀비냐? 그게 아니잖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어.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야, 예방하는 거. 알겠나요? 예방하는 거다. 그 다음,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서로 성립된 법이지. 그러니까 자연법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말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문서로 딱. 그래서 우리가 법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로스쿨이나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법전을 공부하잖아. 성문법.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거야. 예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단 끝나고 사실 어휴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13번의 답은 2번이죠. 단절하는 방법으로. 범죄는 형벌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예방되는 거지.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2번이었던 거고. 이 울타리의 높이는, 여기서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데, 울타리. 이거 앞에 나온 거지, 앞으로.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본다. 이 울타리. 왜냐면 이그저라는 지시어가 알려주잖아. 이 울타리면 울타리의 의미는 앞에 거야. 이런 뜻이잖아. 알겠나요? 살인이냐 절도이냐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좀 무거운 죄는 무겁게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서 다스리라고. 이해됐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한 거다. 빵 훔쳤는데 사형. 안 되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 여기서 역설은 주장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무뎌지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형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형은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해서 사형 같은 거안 된다.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라고 할수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형벌의 목적은 뭐냐? 전체 복리를 위한 것이다.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좀 괴롭겠지만, 그렇지만 전체가 안전해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고.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으니까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자다. 됐죠?
자, 그럼 문제 10번 한번 볼게요.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이죠.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냐? 네가 살인자 처벌해?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기억, 울타리는 뭐냐? 5번이죠.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아니지. 그에 상응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답은 5번. 자, 다음 12번. 베카리의 입장을 추론하시오. 그나마 틀릴 법한 문제는 요 문제 정도? 요 문제 정도? 추론 문제에서 조심할 게 뭐다? 자, 수능 국어용의 추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이고, 말 바꾸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 간의 결합이에요. 1문단과 3문단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선택지를 만든다든가. 말 바꾸기, 정보 결합. 추론 문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죠. 1번 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 이미 틀렸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런 형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좋겠지. 그러니까 형벌이 사회의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음으로 끊어봐. 없어서가 아니야. 범죄 예방 효과는 있어. 형벌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건안 되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라고 한 거지.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일시적. 그죠? 제껴주고.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끊어. 가장 큰 가치는 요거죠. 무엇보다도 값진이라는 게 최상급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값진 건 생명인데. 그걸 형벌로 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비판한다. 답은 4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은 피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형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답은 4번. 그래서 이 지문은 비교적 쉬어가는 지문에 해당했다라는 거고. 자, 다음 14번에 17번. 이 지문 아주 평가원에서 작정하고 뭐냐면 이 시험 통틀어서 이 지문이 킬러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죠? 킬러 지문이에요. 어디 한번 죽어봐. 이러고 출제한 거야. 요즘에 생명과학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진 않은데 그 안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보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한 문단을 읽어도 이게 뭐지? 또한 문단을 읽고 나면 어라? 한 문단 더 읽고 나면 안 되겠는데? 한 문단 더 읽고 나면 포기. 이렇게 되는 지문이 이런 지문이야. 이걸 잠깐 쉬었다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자, 과학 지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17번. 요런 지문이 요즘 과학 지문의 대세인 거지. 길이는 길지 않으나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인과관계로 얽혀 있어서 읽고 나면 뭐 하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요런 지문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지문은 다 읽어주겠습니다. 다 읽어줄 건데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볼게요. 14번.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 수업 시간에 그랬죠. 일단 딱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일치 문제로 보이지만 과학 지문에서의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추론일치 문제다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슈퍼문 지문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론일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말 바꾸기. 선택지에 있는 말이 여기 또써 있진 않아, 그대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말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키워드가 겹치게 돼 있어. 그 키워드 설명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같은 말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간의 결합. 여기 있는 정보와 저 뒤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선택지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주어부와 서술부를 잘라가지고 주어부에 해당하는 정보, 서술부에 해당하는 정보 각각을 찾은 다음에 그게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지도 따져야 되는 약간 어려운 선택지. 알겠나요?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수업을 이러고 듣네, 이러고. 아, 졸릴 것 같아서 눈 여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15번. 그러니까 14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끝까지 읽고 나서 확인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알겠나요? 한방독해로 풀지 않습니다. 이거 지문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쫙 읽고 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야. 중간중간 좀 풀면서 가자. 15번. 기억과 니은 잘라가면 돼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위치 확인해야지. 위치 확인해봐. 기억이 포함된 문단 끝나면 일단 기억과 관련해서 선택지 따져보고. 그러면 선택지 몇 개라도 날아갈 거 아니야. 그 다음 니은 끝나는 문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됐죠? 단계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16번. 별표 주세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이거 아닌가? PCR 검사?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맞는 것 같아? 검사 받아봤어? 안 받아봤으면 어떻게 알아? 난 받아봤어요! 학원 선생님들 다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가갖고 받아봤어. 면봉으로. 면봉으로 목구멍을 막. 그래갖고 처음에 선생님 오액 이렇게 한번 소리를 냈죠.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면봉을 또 하나 집어. 어? 안 끝났네? 보니까 코를 쑤시기 시작하는데. 나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면봉이. 뇌까지 들어오더라고. 쑥 쑤시는데 쫙 여기까지 왔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왜 이래요?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아 금방 끝나요 그러더라고. 금방 끝나긴 하더라고. 왜 이래요가 뭐냐 쪽팔리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 그냥. 아니 면봉이 뇌로 들어오는데 왜 이래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끝났어. 다음날 아침에 음성입니다 딱 이렇게 오더라고. 그 PCR 검사일 거야 아마.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니까 수능은 시의성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에 뭐 항미생물 화학제 이런 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거든. 그 방역과 관련된 거지.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과 관련된 얘기지. 그러니까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치 문제기는 한데 이것도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추론일치. 일치기는 하지만 약간 추론이 필요한 문제다. 알겠나요?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A 부분을 바탕으로 17번도 별표 치세요. A 부분을 바탕으로, 그럼 A 부분 끝나고 풀어. 이런 얘기잖아. 끝까지 읽지 말고 A 부분 끝나고 풀어. 이런 얘기인데,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해. 또 추론 문제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거의 다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다에 들어갈 말. 요즘 이렇게 빵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이런 식의 추론 문제 잘 나오죠. A와 보기 박스의 교집합을 찾아라. A와 보기 박스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비문학 보기 박스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시발점이라고 했죠. 시발점? 무슨 강의 제목 같네. 문제풀이의 시작이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1문단에서는 중심 화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1993년의 노벨 화학상은 중압 효소 연쇄 반응 PCR. 선생님 보자마자 중심화제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이게 문제 나오더만 뭐. 그죠? 이게 우리말로는 중압 효소 연쇄 반응.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중압 효소 연쇄 반응. 요거를 개발한 멀리스라는 사람에게 수여됐다. 하여튼 중심화제는 PCR이다. 알겠죠?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 여기 일단 PCR의 개념이 나온 거거든. PCR이 뭐야? 포인트만 봐봐. DNA를 뭐 하는 거야? 증폭하는 거야. 이것부터 머릿속에 넣었어야 되는 거야. 중심 화제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 뒷부분은 다 날아간다. PCR이 뭐냐 결국은? DNA 증폭이다. 증폭, 뻥튀기. 알겠어요? 내가 특정 부분의 DNA 한 두 개 알고 있었어. 그럼 그거를 네 개, 여덟 개, 16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가는 거. 왜 웃어? 무시하는 거야? 알고 있었어. 16 다음에 32, 64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증폭이다. 알겠나요? PCR은 선생님, 지문이 있다가 당황했어요. 왜 PCR 는이에요? PCR 은이지. 이 우리말로도 중압효소 연쇄 반응면 중압효소 연쇄 반응 은 이렇게 가지 조사가 왜 는이에요? 이런 생각 안 했지.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아마 이게 PCR이 뭔가의 약자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 원어로 봤을 때 중압, 피, 효소, 뭐 하여튼 뭐 내가 사실 알지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저게 R이 이제 뭘로 끝나느냐, 원어가. 그 원어 끝나는 거에 맞춰갖고 하면 는 이렇게 되겠지 뭐. 아, 직업병이야. 구글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이 쓰여. 조사가 왜 저러지? 아, 애들 조사 때문에 당황했겠는데 라고 생각했으나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네, 생각 안 했구나. 생각했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아무리 봐도 PCR은 또는 연쇄 반응은이지. 왜 는이냐고. 이 원어가 아마 이 는으로 끝나게끔 원어가 끝날 거겠지. 알겠죠?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말도 어렵네. 몇 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 첫 번째 주형 DNA, 두 번째 프라이머, 세 번째 DNA 중합효소, 네 번째, 네 가지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아마 문과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이런 코로나 같은 질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아. 뭐 어쩔 수 없다. 저거 머릿속에 넣는 수밖에 없지 뭐. 또는 메모를 하든가. 알겠죠?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PCR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네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 이게 뭐냐면은 주형 DNA.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설명 안 나오면 나도 몰라. 나오겠지 뭐. 주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틀을 말하는 거야.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 뉴클. 줄여서 써 그냥.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하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정답률이 높아지게 되죠.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정보를 다 쑤셔 넣겠냐. 쓰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메모하면서. 그럼 네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각각의 기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씩 보자. 주형 DNA 걸어쳐봐요. 란. 개념 정의는 키워드.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지 않고 뒷부분을 읽게 되면 뒷부분 독해 다 무너짐. 그렇죠?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이다. 뭐 포인트는 요거겠네.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야. 이게 증폭의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중가닥이에요. 이게 주형 DNA입니다.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는 표적 DNA 거르치고 라고 한다니까 개념 정의. 알겠죠? 요건데 이거 중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증폭 부위
이거는 표적 DNA라고 한다. 그렇다면 표적 DNA는 주형 DNA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다. 포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알겠나요? 프라이머는 이번엔 프라이머 가르쳐봐요. 완전 생소한 말이야. 프라이머 무슨 래퍼 이름 같아.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얘는 단일 가닥이야.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대. 이런 거 기억 안나 읽고 나면 메모해 주는 거야. 프라이머는 뭐냐?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 염기. 이건 단일 가닥 DNA다. 단일 가닥. 이렇게 가닥이 한 개짜리가 있고, 이두 개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두 개짜리가 있나 봐. 한 개짜리가 단일 가닥, 한 개짜리가 단일 가닥,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꼬여가면 뭐 이중 가닥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 뭐. 나도 정확히는 몰라. 내가 뭐 생명과학 선생님도 아니고. 알겠나요? 맞냐? 이런 얘기? 얘도 몰라. 문과라. 그렇죠? 자, 봐요.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가 있어야 시작에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얘네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디 결합하냐면은 표적 DNA의 결합. 표적 DNA의 결합. 시작과 끝에. 그것도 써줄까? 시작, 끝. 선생님, 어차피 써있는 걸 뭐하러 여기 메모를 합니까? 까먹으니까. 그죠? DNA 중합효소 가르쳐봐요.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합니다.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DNA 복제야. DNA 복제. 알겠죠?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나도. 단일 가닥 DNA의 각각의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네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 각각 뭐가 이렇게 대응이 되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애들은 이게 뭔지 알더라고. 뭐 구아민, 탄닌인가 뭔가 뭐 이런 걸 거야 아마. 이런 걸 결합시켜 가지고 이중 가닥 DNA 생성합니다. 이중가닥 생성. 뭐 이런 거네요. 일문단의 내용이. 자, 다음 문단 볼게요. PCR 과정은 이제 그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네. 그죠? 그냥 요거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그러면 아마도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다. 이세 가지가 중요하겠구나. 알겠지? 자, 이제 PCR의 과정이 나옵니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서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중에서 단일로 분리를 합니다. 알겠죠? 이제 PCR의 과정이 나와요. PCR의 과정. PCR의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 열을 가해. 열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간다.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알겠죠? 분리를 합니다. 이후에 각각의 단일 가닥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합니다. 2. 프라이머 결합. 근데 이게 어디에 결합하냐면 이 단일 가닥에 결합을 해. 알겠죠? 여기 써 있잖아.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이니까 제가 단일 가닥에다가 결합하는 거겠지. 결합할 때는 물론 표적 DNA에 결합하는 걸 거고.
위에랑 결합해서 봐요. 그 다음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가 되어 이중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그 다음 과정 3.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 중합효소가 복제를 합니다. 그럼 봐라. 원래 이중이었던 거를 분리해 단일로. 그 다음 프라이머가 거기에 이제 갖다 붙어. 갖다 붙은 다음에 이제 중합효소가 그 단일가닥, 단일가닥을 복제를 해. 다시 이중가닥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중합효소는 이중가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위에 써 있잖아. 복제를 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중가닥이 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 과정을 잘 봐. 이 위에는 각각의 역할하고 한번 결합을 시켜봐. PCR 하려면 일단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의 DNA를 단일가닥으로 분리를 해. 그 다음에 이 단일가닥에 결합하는 프라이머가 이제 갖다 붙어. 그러면 단일가닥에 프라이머 붙은 거야. 그걸 중합효소가 뭐 하는 애냐면 복제하는 애야. 그래서 이중가닥을 생성을 해. 위에 나온 거 그대로야, 사실은. 그러면은 프라이머가 붙은 거를 복제를 해. 그 상태에서 이제 이중가닥이 돼. 하나짜리를 복제해서 하나 더 했으니까 이중가닥 된다고. 알겠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아, 이게 사이클이구나. 이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걸 사이클이라고 한다. 사이클, 한번 돌아가는 거. 알겠나요? 한번 돌아가는 거야.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두 배씩 증가합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진행이 되면 몇 배가 된다고? 두 배. 사이클은 두 배가 된다. 알겠나요? 처음에 둘이었으면 한번 사이클 돌면 넷. 거기서 한 번 더 돌면 여덟. 한 번 더 돌면 16. 한 번 더 돌면 32. 한 번 더 돌면 120. 64. 한 번 더 돌면 128.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런 얘기야.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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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이렇게 가니까 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하다. 그러면 PCR 종료. 이해됐죠? 전통적인 PCR 세모 치세요.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PCR이 있고 최신 PCR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통적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최종 산물. 이 최종 산물은 이거죠.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이후 나온 게 최종 산물이겠지. 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색이 뭐야? 색깔을 바라다. 색깔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색깔이 나타나게. 여기 뭐 한 줄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다. PCR이 뭐였는데? DNA 증폭시키는 거. 그럼 제대로 증폭이 됐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선생님 눈으로 보면 되죠. 눈으로. 보일까? DNA가 보일까? DNA가 16개 됐군. 야, 독수리도 안 보이겠다 그건. 그게 안 되니까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겠다. 발색을 통해서. 알겠나요? 자, 저것도 좀 메모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메모하면서 읽었어야 돼. 전통적인 방식, 전통. 전통 나오면 100% 뭐 밑에 나오게 돼 있어, 이거. 그렇죠? 전통은 뭐냐면은 최종 산물. 최종 산물의 형광 물질. 그다음에 발색. 증폭됐군. 이렇게 확인한다. 알겠나요? 선생님,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돌겠어요. 그만 읽어.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선택지 1번 봅시다. 두 종의 프라이머 나왔네요.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끊어. 그러니까 프라이머 염기 서열하고 똑같은 애를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이거 봐봐. 주형 DNA가 이거지, 이거, 이거. 주형 DNA 중에는 표적 DNA가 있어. 이게 여기 포함되잖아. 근데 프라이머는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얘가 주형 DNA에 들어가는 애야.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 1번은 틀렸죠. 주형 DNA에서 찾을 수가 있지. 주형 DNA 중 표적 DNA하고 염기 서열이 똑같은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네. 답은 1번이죠. 알겠나요? 선택지 2번 봐봐.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끊어. 봐봐.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이클이 돌았다는 얘기고. 4배에서 8배도 2배잖아. 그럼 2배가 된다는 거는 하나의 사이클을 돌았다는 얘기잖아. 둘다 똑같이 하나의 사이클이야. 똑같죠. 같다. 됐나요? 그럼 3번. 전통적인 PCR은 끊어봐. 지금 나왔잖아.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라는 게 있어도 미지 시료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수 없다. 당연하지. 전통적인 거의 특징이 뭐야? 최종 산물에다 하는 거니까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죠. 난 이미 뒤에가 짐작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도 알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올 거야, 아마. 뻔한 거지, 이거는. 그죠? 선택지 4번.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끊어봐. 그래! 그래야 증폭할 수 있지. 왜? 과정이라고 하는 게요 3단계인데, 요 1단계가 빠져봐. 그러면 이게 안될거 아니야. 가열을 해서 이중이 단일로 분리가 돼야 그 단일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 당연히 안 되죠. 답은 1번이고. 선생님, 실시간인데요. 아, 그러네. 선생님이 성급했어요. 아직 실시간 PCR이 안 나왔지? 4번 선택지는 아직 확인을 할수 없는데 어쨌든 PCR이니까. 됐어, 됐어. 4번은 아직 따지지 마. 4번, 5번 선택지는 실시간 이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시간 PCR. 아, 넘어가. 5번 실시간 PCR. 아, 넘어가. 왜? 안 나왔으니까. 앞대가리 딱 보고 넘어가. 뒤에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선택지 미쳤다고 있겠니? 그죠? 근데 이건 더볼 필요도 없어. 답 1번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찾느라고 시간 보내느니 그 시간에 어려운 문제 보세요. 됐지? 자, 그다음 문제 15번은 아직 기억이 안 나와서 몰라요. 자, 문제 16번 봅시다. 선택지 1번. 전통적 PCR로 진단 검사를 할때 끊어봐. 지금 나온 게 전통적이야.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야, PCR이 뭐니?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DNA를 증폭하는 거잖아. 초기에 양이 적어도 그걸 증폭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할수 있지. 제껴야죠, 1번. 증폭시켜서 하는 건데. 증폭!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온몸을 뒤덮어야 그때서야 감염됐습니다. 야, 그건 누가 봐도 알겠다. 감염됐는지. 알겠죠? 이걸 왜 하는지 생각을 해봐. 초기에도 그 바이러스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게 PCR이라고. 알겠나요? PCR의 정의 자체를 잘 봤으면 되는 거지. 2번. 전통적 PCR로 진단 검사할 때 끊어봐.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아이, 발색 물질이 왜 필요 없어? 발색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껴야죠. 그죠? 3번. 전통적 PCR로 진단 검사할 때 끊어.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뭐, 그러겠지. 왜냐면은 요거는 최종 산물에 하는 거니까. 자, 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얘들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는 최종까지 가야만, 이런 게 추론인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의 특징이 뭐야? 최종 산물에서의 증폭 여부 확인이야. 즉, 마지막 과정까지 다 끝나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앞에 거랑 결합해서 봐봐.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는 건 맞아. 실시간이 아니라 최종 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지. 오히려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야 줄어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종까지 가서야 바이러스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끼고. 자, 선택지 4번 실시간, 선택지 5번 실시간. 아, 실시간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16번은 알겠나요? 그 다음 17번도 지금 못 풀어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문단.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시료의 표적 DNA의 양.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증폭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증폭시키기 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요 역세모 치세요. 전통적이 세모, 실시간이 역세모, 정보구별. 지문의 두 가지 대상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진행되면 정보구별이 독해 핵심입니다. 이의 특징은 뭐냐면 시료의 표적 DNA 양까지 알 수 있어. 이 얘기는 전통적은 그걸 알 수 없지. 그게 숨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럼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져 돼. 실시간.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공통점이 나오네요. 전통적 PCR도 PCR이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어차피 방법은 똑같다. 동일하게 PCR을 실시한다. 알겠나요? 자, 오늘 메모 좀 해볼게. 실시간이 나왔어, 실시간. 근데 이 둘은 뭐냐면 방법 동일.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선생님, 그 방법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왔잖아, 여기. 세 단계. 이렇게. 좀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을 단일로 분리해. 그럼 단일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해. 중화표사가 그걸 복제해갖고 이중가닥으로 도로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실시간도. 알겠나요? 동일 방법이다. 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사이클마다. 전통적은 최종까지 가야. 근데 얘는 사이클 한 번 돌 때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최종까지 안 가도 중간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럼 이것도 메모하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마다 그래서 실시간이다.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젤로 따라와봐. 사이클마다라고 하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의 사이클. 이것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럼 전통적은요? 전통적은 이 사이클이 몇 번 진행되고 나서 더 이상 증폭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에서 얘기했잖아. 그 끝까지 가서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건 사이클 한 번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도 발색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 DNA 증폭을 어떻게 눈깔로 확인을 하겠어. 색깔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왜냐? 사이클마다 계속 발색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류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뭐에 이용된다? 실시간으로 발색을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또 두 가지야. 그 정보 구별이 중요하겠지. 이 부분을 메모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실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올 거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류. 하나는 특이 염류라고 하자. 특이 염류. 이중가닥 DNA 특이 염류.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광 표식 탐침. 형광 탐침이라고 하자. 형광 탐침. 이 두 가지의 정보 구별이 또 중요해진 겁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씩 설명하겠지 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류 걸어줘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류. 요거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름에 이게 들어가겠지. 그러겠지?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할 수 있게 한다. 자, 저거 메모합시다.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대요. 이 특이 염류는 이중가닥
표적 DNA의 결합. 아마 요거겠죠?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건 요거겠지. 이중에서 단일로 분리됐다가 프라이머 결합하고 나서 이 중화표수가 복제해서 이중가닥 만들면 여기에 결합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이클 딱 끝나면은 바로 발색.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모기가 해설 강의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거 봐봐.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엽류는 얘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다 결합하기 때문에 이중가닥 DNA면 그냥 다 갖다 붙는 거야. 이중가닥이다! 그러면 막 갖다 붙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여기 이합체라는 거의 개념이 나와요. 이합체가 뭐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거. 이게 이합체야. 이중결합체. 알겠나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DNA의 증폭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에 대하냐면 이중가닥 표적 DNA를 검출을 해내야 아, 이게 증폭이 됐군. 이게 되는 건데 이중가닥이면 그냥 아무 때나 다 갖다 보는 거야. 표적 DNA가 아닌데도. 알겠나요? 그럼 이것도 써주자. 이합체에 결합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또 써주는 거야. 이합체에도 결합.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 선생님, 이합체가 뭔가요?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한다고 그랬지? 프라이머끼리 결합.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형성되는 게 이합체인데 얘는 DNA 증폭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거든. 얘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요게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기억과 관련해서 문제 15번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한 거 고르시오. 선택지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일단 니은과 달린지는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 끊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이합체가 뭐라고?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거. 그러면 얘랑 프라이머가 결합해서 이합체가 된다는 건 잘못된 말이죠? 제끼고. 잘 보라고 왜안 되는지. 알겠어요? 선택지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끊어.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 메모한 거 봐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발색하는 거지. 일단 니은과 달린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기억만 봤을 때 맞아요. 자,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몰라.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몰라.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끊어.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 그래. 기억은 맞아요. 일단 기억은 맞아. 이런 경우에 거의 2번 아니면 5번. 지금 2번하고 5번은 기억에 대해서 맞지. 이런 애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지. 알겠나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지문이 재미가 없습니까? 나도. 나라고 뭐 이런 거 재밌겠니? 여러분들 대학 가서 재밌는 거 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전공하고, 일단 지금은 뭐 참고해야지. 그쵸? 자, 형광 표식 탐침 가르쳐봐요. 형광으로 표식해주는 탐침이래. 이거는 형광 물질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위에 있던 다른 비문학 지문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만 밑줄 조금씩 쳐놨었지. 이거 밑줄 봐봐. 선생님, 이렇게 밑줄을 다칠 거면 뭐하러 칩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정보량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것도 그 정보들이 다 핵심 정보들이란 얘기죠. 이런 지문의 특징이 딱 밑줄만 봐도 보이지, 이게. 그죠? 이거는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애가 뭐냐면 소광물질이에요. 소광물질. 억제. 디스팅기시 꺼버리는 거. 소화, 불을 꺼버리는 거. 소광, 발광을 좀 억제하는 거. 뭐 이런 얘기인가 봐. 형광물질과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담기. 단일가닥 DNA. 형광 표식 탐침은 이러네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 어, 이게 특이하네.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대요. 이거 메모 좀 하죠. 좀 특이하네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형광물질과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로 돼 있다. 형광 플러스 소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뭐라고 그랬니? 단일 가닥 DNA 단편이다. 단일 가닥 DNA의 단편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 오, 특이해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를 골라서 결합한다. 얘가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선생님, 프라이머가 뭔데요? 또 까먹었지? 프라이머 여기 있잖아. 이중 가닥을 분리해내면 단일 가닥이 되는데, DNA가 이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잘 봐. 열을 가했어.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 DNA로 바뀌었어. 그럼 그 단일 가닥 DNA의 시작과 끝 부분에 프라이머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기에 갖다 붙는 게 형광 표식 탐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나요? 자,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자, 일로 와봐. PCR 과정, 열을 가하면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되죠. 알겠나요?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선생님,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잘 봐. 표적 DNA에 결합을 하되 프라이머는 시작과 끝부분에 붙고, 그러면 형광 표식 탐침은 시작과 끝부분이 아닌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갖다 붙는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가닥 DNA가 있으면 시작 부분, 끝부분에는 프라이머가 결합한다면 얘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결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이런 얘기야. 이후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자, 일로 와봐. 이후에 프라이머 결합할 때 얘는 형광 표시 탐침은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데 결합하고, 그 다음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면 이중가닥이 되죠. 이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됩니다. 이중가닥이 형성될 때 얘는 거기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표적 DNA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됩니다. 아마 떨어져 나오는 얘기 이유는 이걸 거야. 얘는 단일가닥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중가닥이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탐침이 끊어지고 분해됐지? 그러면 얘 형광탐침이라고 하는 건 형광물질 플러스 소광물질인데, 얘가 분해될 때는 형광하고 소광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야. 분리가 일어나면 그때 형광물질이 발색된다. 아, 얘는 발색이 언제 되는지 알았어요. 자, 일로 와봐요. 얘는 언제 발색이 된다고 그러냐면은 형광, 소광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소광 분리가 일어나면 이때 발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분리가 일어나느냐? 저기 써있죠.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될 때, 이게 언제냐면은 분리되는 게 표적 DNA로부터 결합됐다가 끊어질 때,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끊어질 때, 분리될 때.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잘 보면은 얘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고 그랬잖아. 프라이머가 이렇게 단일 가닥에서 시작과 끝부분에 붙으면 얘는 이 중간 부분에 붙는다. 얘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부분. 그 다음 이중 가닥이 형성이 될 때 얘는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온다. 알겠죠? 그게 이제 표적 DNA로부터 분리되는 건데, 떨어져 나오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분해가 돼버린다. 분리가 된다. 그때 발색이 일어난다. 알겠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선생님, 왜 이로써 알 수가 있나요? 이로써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거지. 중화표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게 이거잖아. 요 마지막 단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이때 이제 얘가 분리되고 분해되면서 발색을 하는 거야. 얘가 발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클 하나 돌았으니까 증폭됐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어떻게 특이적으로 결합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데 결합한다고. 상대적으로 비싸다. 내가 받은 건 이건가 모르겠네. 상대적으로 비싸대요. PCR 검사요. 알겠나요? 자, 이 코 쑤시고 목 쑤시고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시료 채취해갖고 검사를 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발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지. 자, 갑시다. 문제 15번. 선택지 2번 할 차례죠. 기억은 니은과 달린지를 따져야 돼.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이 일어난다. 자, 봐봐. 기억은 표적 DNA에 결합한 채 발색이 일어나고 니은은 표적 DNA로부터 분리되면 형광 소각물질이 분해되고 그때 발색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합할 때가 아니라 분리될 때 발색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뭐 끝났네. 됐나요? 선택 3번 봐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끊어봐.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 아이씨,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거라고.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지.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끊어.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 봐봐.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색하는 거야. 중화표소가 복제돼서 이중 가닥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고 그때 발색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발색되는 거야. 이때 발색되는 게 아니고. 알겠나요? 제끼고. 그럼 5번. 기억은 맞았었는데 니은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 얘는 단일 가닥. 단일 가닥에 결합하는 거지. 이중 가닥이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그때 얘가 이제 결합하는 거니까. 단일 가닥에 결합하는 애죠? 제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16번도 풀어야 됩니다. 16번, 선택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끊어. 방금 읽었지?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선택지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근데 잘 봐. 실시간 PCR 방법은 전통적인 PCR 방법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열을 가해서 이중을 단일로 쪼개주고 거기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는데 프라이머는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애란 말이야. 그렇다면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는 프라이어가 갖다 붙을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애가 프라이머인데 얘가 이제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냥 전반적인 PCR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애가 얘인데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른다. 그러면 어떤 프라이머를 지금 이 시료에서 쓸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그래야 그에 대응하는 프라이머가 갖다 붙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택지 4번이 실시간 PCR이라고 안 써있고 전통적 PCR로 써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맞죠.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 건 프라이머가 거기 갖다 붙기 때문이고 그건 PCR이라는 방법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끊어봐.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이지. 이건 실시간 중간중간 확인이 되죠. 사이클 끝날 때마다. 제끼고. 자, 그러면 14번은 답은 나왔지만 4, 5번 한번 볼게요.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선택지가 요즘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실시간 PCR이면 애들은 어디에만 정신이 팔려있냐면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어. 실시간에만. 이 생각을 못한다고. 실시간이 그냥 이 PCR에 들어간다라는 거. 왜냐면 실시간 PCR이냐 전통적 PCR이냐 PCR이잖아.
그리고 이 둘은 뭐라고 그랬어? 방법이 동일하다고 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PCR 과정 3단계. 알겠나요? 그렇다면 선택 4번. 가열 과정을 거쳐야죠. 이게 1단계인데. 오케이?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폭이 되는 거지. 그럼 선택 4번. 5번.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끊어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그 증폭이 바로 목적입니다. PCR의 목적은 DNA 증폭이에요. 일어나려면 DNA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자, 해보세요. DNA 중합효소와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주형 DNA도 필요해. 뿐만 아니라 내종의 뉴클레오타이드 뭐 그것도 필요해. 알겠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 4번과 5번은 일반적인 PCR이라고 선택지에 나와도 되는데 실시간 PCR이 어차피 거기 포함되잖아. 실시간 PCR로 주어를 삼은 이유는 애들은 그 실시간에만 꽂혀갖고 거기서만 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의 특징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14번은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한 문제 남았죠? 이런 질문은 한번 생각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신을 잃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려고 하면 일치 문제도 안 풀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해 가면서 중간중간 아 정보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 풀어야 될 문제를 풀어주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두 문단이 남아있지만 14, 15, 16번은 끝나 있는 상태. 이걸 이렇게 풀면은 그 부분에 해당할 자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너 이거 끝까지 읽었는데 문제 4개가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공포스럽냐.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문단이 남아있는데 한 개 남았다. 그것도 제일 어려운 문제 3점짜리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방독해로 풀려고 그러면 머리 깨지죠. 자, 그러면 A 부분을 읽고 남은 문제 하나만 풀면 됩니다. A 부분 한번 볼게요. 실시간 PCR에서 아직도 실시간이네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발색이 되는 정도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양이 많으면 발색이 더 잘 되는 거겠지. 양이 적으면 발색이 더 안 되는 거겠고. 이 증폭이 바로 PCR의 목적이었어. DNA의 증폭이 PCR의 목적이었어. 그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발색도도 높고 적으면 발색도도 낮고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일정 수준의 발색도 이 말을 잘 봤어야 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자 다시 말하면은 발색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자. 그럼 발색도가 한 5 정도는 돼야 빨간색으로 한 줄이 가면서 양성입니다. 이게 판정이 될 텐데 일단 최소한 봐봐. 잘 봐. 일정 수준의 발색도. 예를 들면 5까지는 도달해야 발색이 된다고 치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발색도 1, 발색도 2, 발색도 3, 발색도 4일 때는 안 되는 거지. 발색도 5, 6, 7, 8, 9, 10, 이 5를 넘어서야 이제 바이러스 검출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그러면 이 5의 발색도에 도달하려면 이 사이클을 이 사이클이 이거잖아요. 3단계 사이클. 몇 번 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야. 이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지. 초기 양이 많으면 사이클이 더 어때도 되겠어? 적어도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 부분을. 자, 예를 들면은 일정 수준의 발색도를 이제 두 배씩 가니까 두 배씩에 떨어지는 숫자로 한번 해보자. 일정 수준의 발색도를 64라고 해보자. 64. 얘가 일정 수준의 발색도야. 최소한 64까지는 도달을 해야 이 바이러스 발색을 해서 검출을 할 수 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라고 치자. 이랬을 때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은 초기 양이 어떤 애는 2부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애는 표적 DNA의 초기 양이 4부터 시작했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2부터 시작하면 사이클 한번 돌면은 몇 배가 된다고? 두 배. 그러면 2에서 뭘로 가겠어? 4, 4에서 8, 8에서 16, 16에서 32, 그 다음에 64로 가는 거겠지. 그러면 사이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 64에 도달하려면. 그런데 이게 4로부터 출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8, 16, 32, 그 다음 바로 64로. 그럼 얘는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국 초기 양이 많으면 사이클이 적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요거 이해했으면 그 문제는 끝났어. 요거.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됩니다. 연속적으로 선으로 한 줄, 두 줄, 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개념 정의 키워드. 잘 봐. CT값이 뭐냐면 표적 DNA를 검출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DNA를 검출했다. 코로나 양성이다. 이렇게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이게 CT값이야. 잘 봐. 표적 DNA, 코로나가 있음 없음을 판단하는데 64의 발색도가 필요하다고 쳤을 때, 이말잘 이해해야 돼. 64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64요 발색도,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요 64라고 치면 여기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 얘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는 다섯 번 사이클이야. 얘 CT 값은 5야. 알겠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얘는 네 번만 사이클이 돌면 돼. 그럼 얘는 CT 값이 4야.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면 초기에 더 많은 애가 CT 값이 더 작아지는 것인지. 이해됐나요? 이런 얘기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값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알고 있는 애가 표준 시료, 모르고 있는 애가 미지 시료. 그 CT 값을 비교하면, 그럼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가 어느 정도길래 몇번 사이클을 돌아서 이 값에 도착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미지와 표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러면 미지의 값도 알아낼 수 있다. 됐다. 자, 마지막 문단은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자. 문제 몇 번이니? 17번 가볼게요. 자, 보기 박스 봐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이제 두 개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주형 DNA는 요거였어. 요거. 주형 DNA. 증폭의 바탕이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증폭해야 돼. 이 중에서 표적 DNA 부분을 증폭시켜야 돼. 그게 PCR의 목적이야. 그죠?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했다. 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밑에지. 잘 봐.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자, 일로 오세요. 자,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면. 그럼 얘를 A로 하자. 얘가 4니까 얘. 초기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초기 처음 값이 4. 아, 여기 요거 4. 처음 값 4. 요건 2. 알겠죠? 그러면 얘를 B라고 하자.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대로 대입할 거야 이제. 자,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이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절로 와봐. 이렇게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 또 하나의 사이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표적 DNA의 증가량, 시간당.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얘들아, 초기량이 많은 애가 사이클이 한 번 진행되면 몇 배 된다고 그랬어? 두 배 된다고 그랬잖아. 초기량이 많은 애가 두 배, 두 배, 두 배 가면은 당연히 더 증가량이 어떻겠어? 많겠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많겠군. 1, 2번 중에 하나죠. 자, 다시 한번. 뭐를 따져야 되는지를 잘 봐. 사이클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면 두 배가 돼. 두 배, 두 배. 한 번 더 돌면은 또 두 배. 한 번 더 돌면 또 두 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당 시류의 표적 DNA의 증가량을 물어봤어. 증가량. 근데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아. A가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4고 얘가 2야. 됐지? 사이클 한 번 돌았다고 치자. 그럼 얘 얼마 돼? 어? 8. 얘 얼마 돼? 4. 증가량이 누가 많아? 얘가 많지. 4에서 8 되면 증가량이 4만큼 증가했고 얘는 2에서 4 되니까 증가량이 2만큼밖에 안 증가했는데 증가량 자체가 누가 많다? A가 B보다 많다. 1, 2번 둘 중에 하나. 여기까진 쉬웠어, 사실. 여기까진 갔네. 1, 2번까지 갔어요? 1, 2번 둘 중에 하나 썼는데 50%까지 왔는데 꼭 내가 쓰는 건 답이 아니지? 잘 봐. 이때는 또 방법이 있죠. 방법이 뭐냐? 선택지 1, 2번 중에 나도 알고 다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알고 다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1, 2번까지 왔으면 1, 2번까지 왔으면 머리를 써라, 머리를. 그러면 B보다 높겠군, B와 같겠군. B보다 크겠군, B보다 작겠군.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지금. 머리를 써야지. 근데 이런 순간에 꼭 자기 모르는 거 잡고 늘어진다고. 예를 들면 잘 봐. 실시간 PCR에 CT 값에서의 발색 도는 A가 B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더 어려워. CT 값에서의 발색 도는 어떠냐 이게 더 어려워. 그런 경우에 일로 가봐. 일로 가봐. 실시간 PCR에 CT 값은 A가 어떻게 되느냐? 자, CT 값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요거. 요거. 요거잖아. 일정한 발색도 64라고 했을 때, 이 발색도에 도달하려면 사이클 몇번 돌아야 되느냐? 자, 잘 봐. 요 부분이 A였어. A는 초기 값이 4였고, B는 초기 값이 2였어. 왜? 시작할 때 A가 B보다 더 농도가 높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CT 값은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야, 4. 사이클 네번 돌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땠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아야 64라는 발색도에 도달하지? 얘는 5인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은 CT 값은 A가 B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겠군. 그렇다면 답은 2번. 요걸로 풀면 더 쉽잖아. 알겠나요? 아니면은 머리 좋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초기 농도가 A가 훨씬 높다고? 그러면 CT 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시간 PCR의 CT 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사이클이니까 시간 말하는 거 아니겠어? 초기 농도가 높으면 더 빨리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CT 값은 더 빨리 도달하니까 작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써서 푸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알겠나요? 답은 어떻게 봐도 2번이야. CT 값이 뭐였는지 지문에서 확인을 해. CT 값 여기 있잖아. 소요된 사이클 몇번 돌았냐고. 어디에?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표적 DNA 검출해서 판단하는 발색도 이 64라는 발색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번 사이클 돌았냐고. 4부터 출발에는 하나, 둘, 셋, 네번 돌았다고. 그러면 CT 값 4. 근데 2부터 시작하는 조그만 숫자로 시작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돌았다고. 얘는 사이클 5. 그럼 사이클은 얘가 더 작겠군. 4는 5보다 작으니까.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분명히 있어. 구기공에서도 그렇고 정밀한 독서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임의의 숫자를 딱 넣되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 7 이런 숫자 넣으면 안 되겠지. 왜? 두 배, 두 배, 두배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2의 배수로 떨어지는 애로 들어가야지. 이해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6.
B는 무슨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이에요? 잘 봐. CT값에서의 발색도는 A와 B가 같죠. 왜 같냐? 이건 CT값의 정의에서 나와.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CT값에서의 발색도라고 하는 건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값이야. 알겠죠? 최소한 표적 DNA,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DNA라고 치자. 그게 검출됐다고 판단하려면 발색도 1로는 안 된다. 최소한 발색도 64 정도는 돼야 얘는 양성, 얘는 음성을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에 도달하는데 사이클 몇 번 돌아야 되느냐가 바로 CT값인 거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발색도라고 하는 건 기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성과 음성을 판정하는 기준값.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발색도. 이건 기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도달하는데 사이클 몇 번 돌아야 되느냐. 그게 CT값인 거고. 이해됐지? 그러면은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발색도라는 것 자체는 그냥 64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A와 B가 똑같다. 답은 2번입니다. 알겠나요? 선생님이 64로 해서 이걸 좀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는 다 돼. 32 이렇게 했어도 돼. 16 이렇게 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요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사실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지문 분석 정리 까지 스스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독서 영역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해설 강의가 요 비문학보다는 좀 가벼울 겁니다. 좀 간단할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문학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학 파트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쪽이 이제 뒤쪽에 다 몰려 있죠. 아주 문제 풀기 좋게 배치를 해놨는데 독서에서 얘기를 했지. 문학이 독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특히나 EBS 연계학습을 잘한 친구들은 아는 작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풀었을 거야. 좀 속도도 빨랐을 거고. 그래서 문학 파트 뒤쪽을 먼저 풀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 돌아와서 독서 영역을 풀었어야 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18번부터 21번부터 볼게요. 18번에서 21번.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 자, 이 작품은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EBS 수특에서 본 것 같아요. 있는 작품인데 딱 EBS랑 겹치는 그 부분이 출제된 건 아닙니다. 소설 파트는 원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같은 작품이 돼 다른 부분이 출제가 보통 많이 되는데 그러면 연계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인물이 겹치잖아. 인물이. 이 기범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얘. 일규라는 인물 이런 인물이 겹치잖아. 선생님이 EBS 강의를 할 때도 요 기범 일규, 무사, 악사, 인물의 특징 이런 걸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인물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죠. 지문 읽기도 좀 빠르고. 알겠나요? 자, 이 지문은 뭐 간단하게 볼게요. 독서 영역처럼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중략이 나오면은 일단 중략 부분에서 한번 끊어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바로 볼게요, 내용을. 알겠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란 인물이 나오고 기범이란 인물이 나와요. 나가 나오는 순간 일단 시점 파악이 되는 거지. 일단 1인칭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얘기야. 나, 아, 1인칭이구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택지에 1인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1인칭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른다고? 서술자. 그러니까 무슨 서술자? 1인칭인 경우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 작품 속 서술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작품 속 서술자라고. 이거 뭐지? 나란 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 기범이 임씨가 나왔는데 기범과의 과거 회상이 시작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읽을 때 포인트는 소설의 대사가 나오면 누가 치는 대사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 알겠죠? 니깐게 뭘 한다고 감히 일귤 입에 올리냐? 딱 말을 했더니 기범이가 그래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 없어.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근데? 본인인가 봐요. 선생님, 남자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을 러브 말고. 알겠지? 나는 긴장했다. 1인칭이 확실하구나. 나는 그놈이 죽어서 세상 살 맛이 없어졌어. 이게 나의 말이겠어? 기범이의 말이겠어? 누가 하는 말이겠니? 기범이가 하는 말이야. 이걸 파악을 잘했어야 되는 거라고. 일규가 죽고 나서 기범이가 세상 살 맛을 잃었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규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과거 회상. 그 다음에 중략. 이럴 때 한번 문제 풀어주고 끊어서. 자,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시간이 훅 바뀌었죠? 기범이를 말하는 거지. 기범이. 기범이가 산골에 와서 살았나 봐. 되게 막 이상한 행색으로 살았대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게 뭐요? 라고 나라는 인물이 앞부분에 줄거리 나온 임씨라는 인물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범이가 이런 사람이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 뭐 이런, 이 세상은 썩었다. 근데 더 썩어야 된다. 더 썩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썩어야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에 뭔가 미미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어. 나가 자신의 심리를 제시하는데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가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이 임시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범이가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으면서 기범이란 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늘어섰다. 즉 기범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알겠나요?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짓거린 저 시끄럽던 요설들은 지문의 초반부에 나왔던 그 내용, 과거 회상 내용, 그걸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나만큼 일규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 줄 아냐, 막 이런 거. 알겠나요? 자, 다음 끝부분 볼게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산골로 오신 후로는, 그분 기범이는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A 부분.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 생각난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이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 18번. A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A 끝나고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선택지 1, 2번은 이야기 내부 서술자, 1인칭이란 뜻이고, 3, 4, 5번은 이야기 외부 서술자, 3인칭이란 뜻이니까, 일단 3, 4, 5번은 답이 안 됩니다. 이런 건 문학 개념학습을 충실히 한 사람이면 바로 제낄 수 있는 거죠. 1, 2번 중에서 1번.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답이 2번. 관념적이라는 건 뭔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런 거, 역순과 역행에 의해. 또는,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관념적 진술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문제 2번.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흐름을 봤어라. 이거지. 흐름을 봤어야 한다. 즉, 앞부분의 흐름을 봤을 때 기억은 어떻고. 이렇게 푸는 건데. 자, 리을에 보면은, 그는 얼마 후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그러면 사라지겠다고 나랑 약속했다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 답은 4번이고. 자, 문제 20번. A, B에 대한 내용. 자, A가 지문에서 뭐였는지 보세요. 이것도 사실 지금 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문제 푸는 순간에는 A의 묘한 철학, 뒷부분 읽고, 아, 이거 읽고, 이 얘기를 듣고, 기범이를 이해하게 됐구나. 충분히 파악됐으면은 거기서 바로 문제 푸셨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바로 답이 1번으로 끝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B까지 갈 필요도 없죠. 기범에 대한 인식 전환. 아, 얘는 왜 이렇게 궤변만 늘어나? 이러다가 아, 이해하게 되었다.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문제 21번인데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그랬잖아. 문학
작품의 보기박스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읽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지문을 읽는 어떤 길잡이의 역할을 하겠지? 그럼 보기박스 봐봐. 동일시에 대한 거다. 동일시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는데 마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마음의 상처.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함, 즉 주체, 기범, 동일시의 대상, 일규, 끝. 그걸로 적용하면은 5번. 기범의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 즉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그냥 여기까진 그렇다 치자. 난 함부로 걔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자.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봐봐. 사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그건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게 동일시, 일규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느낀 성취감이겠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선택지가?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그냥 넣어놨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넘기세요. 자, 그다음 22번에서 27번. 고전시가 두 개에 수필 하나, 현대 수필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가는 비연계 작품입니다. 나아가 EBS 연계 작품, 윤리유곡. 선생님이 분석의 신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별표 4개짜리 작품이었고, 그 다음 다에 있는 주어 선매는 수필입니다. 수필. 근데 이거는 뭐 낚시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지금 22, 3, 4, 5, 6, 7, 문제 6개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쪼개서 풀었어야 돼. 예를 들면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이럴 때 가부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나 윤리유곡 아는데, 나 수능특강에서 봤는데, 나를 먼저 풀었어도 돼. 나를 먼저 읽고 나를 가지고 대입해. 이렇게 했어도 돼요. 에이, 난 가가 짧으니까 그냥 가부터 읽을래. 쉬워 보이는구만. 뭐 그렇게 했어도 되고. 핵심은 한 작품 읽고 바로 대입. 알겠나요? 자, 23번 나에 대한 이해. 나 끝나고 바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다음 24번. 문맥상 기억에서 비움, 문맥을 고려하래. 그럼 기억에서 비움 위치 확인해봐. 다에 대한 문제야, 결국은. 다에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 생각하고. 25번, 나와 다니까 잘라가면 되겠고. 그죠? 한 작품씩. 26번, A와 B니까 역시 잘라가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 자,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다니까 보기박스 먼저 봤어야 돼요. 보기박스 포인트만 볼게요. 문학 작품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다음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연이다, 산이다, 산이 푸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산과 강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가부터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가에 있는 김시습의 유객, 한시 작품이구나. 그죠? 한시 작품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있었는데, 청평사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누구겠어? 화자 자신이겠죠? 봄 산을 마음대로 논이네. 끝났어. 자연 경치 구경하는 거예요. 시를 읊조리며 신선의 골짜기로 들어서니 자연이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다는 거야. 나의 백년 근심은 다 사라지네. 자연, 친화, 물화, 일체 막 이러고 읽으면 돼요. 뭐 이걸 읽었다 치고 읽었잖아 지금? 문제를 풀어봐. 22번. 선택지 1번.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끊어. 맞아. 교훈적. 이게 무슨 교훈이니? 교훈적. 이런 거 나오면 뭐 오륜가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제끼고. 2번.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을 통해 끊어. 선택지를 끊어 읽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리법은 어느 부분을 보면 돼? 종결 어미를 보면 돼. 의문형인데 사실은 묻는 게 아닌 거. 봐라, 의문형이 있나? 없지? 제끼고. 3번, 먼 데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끊어. 원경, 근경이라고 하는 거지? 봄산을 논이고 있어. 외로운 탑에 산새가 있어. 그 다음, 냇물에는 꽃잎이 떨어져. 나물이 돋아나.
버섯이 비를 맞았어. 그러면 외로운 탑에 산새가 지저귀는 건 원경이고 버섯이 비 맞아 부드러운 건 근경인가? 탑 옆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느 걸 원경이다, 어느 걸 근경이다라고 하기가 좀 불분명하죠. 안 됩니다. 4번,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끊어. 맞아요. 이런 거죠. 이 나그네가 사실은 화자 자신이니까 이런 걸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객관화시킨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기에 부합하는 자, 아니지.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 여기 무슨 갈등이 있나요? 선생님, 100년 근심이요. 그거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공감해달라는 거 아니야. 좀 제끼고. 5번,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끊어. 봄산. 자연의 모습. 자연. 끝.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겠지? 그 다음 27번 가는 거야. 선택 7번. 가의 신성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끊어. 맞죠? 자연. 이에 대립되는 곳은 100년 근심이 유발된 곳. 이 근심이 자연 속에서 사라지니까. 이건 자연과 대비되는 거겠지. 그럼 맞죠. 그럼 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나를 보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나도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1년에서는 도현명이 살던 곳이 윤리라는 곳인데 내가 사는 곳이 반마을이니까 이름 똑같거든. 나도 도현명처럼 시골에 와서 산다. 그와 내가 똑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30이 귀하다 한들 30 이런 거 고전 필수어죠. 30이 뭐야? 죽일 거야. 30. 남친이 알려줘. 30이 뭐야? 그렇죠. 높은 벼슬. 높은 벼슬. 그러니까 속세의 가치를 말하는 거야. 높은 벼슬이 귀하다 해도 이 강산 자연과 바꿀 수 없냐? 서리법이니까 바꾸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됐어. 밑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는 다 주워 내던지고. 그러면 이거는 속세와 관련 있는 얘기겠지. 말 타고 추풍에 가을 바람에 채를 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선생님이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 강의 고전문학 10강 완성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는 진짜 쉽게 읽을 거야. 되게 쉬운 내용인 거지. 아무리 메인새 놓였다고 묶여있는 새가 놓였다고 이래도록 이토록 시원하랴 서리법은 반대 상황 강조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도 나처럼 시원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오히려 새보다 더 자유롭다. 뭐 이런 마음을 드러낸 거고. 그 다음 밑에도 봐봐. 버드나무 가지 꺾어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주가 술집을 찾으려고 다리를 건너갔는데 온 골짜기에 살구꽃이 젖사이니 아 너무 좋았어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끝부분은 또 EBS에 나온 내용이지 그러니까 첫 부분과 끝부분이 EBS 연계 부분이고 중간 부분이 비연계 부분인데 비연계 부분도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고 친구들 불러다가 지금 우리 이렇게 시골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유를 즐기며 지내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나와 관련해서 23번 자, 선택지 3번 보면 10곡에서 자연물에 대한 연민? 선생님, 새요. 이게 새에 대해서 연민을 보이는 거니, 이게? 새가 놓였다고 나처럼 시원할 수 있겠느냐? 나의 자유로움을 부각하는 거지? 새에 대한 연민은 안 돼. 답 3번이고. 자, 그다음에 25번, 선택지 1번 보면 도현명만 봐요. 화자가 행적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선택지가 나의 도현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끊어봐,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란 얘기는 나는 시니까 화자인 거고 다는 수필이니까 글쓴이라고 말을 한 거야. 각각 이런 선택지 좀 짜증나게 써 있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읽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와 내가 다르랴. 똑같다 이거지.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전 선택지 2번. 나의 30만 봤을 때새 속에서 높은 지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맞아요. 높은 벼슬. 3번. 선생님, 그러면 30이 뭔지 모르면 어떡해요? 30 정도는 고전 필수어죠. 그럼 모르면 귀하다 한들 이 자연과 바꿀 소냐? 그러면 자연과 바꾸지 않는 대비되는 가치겠구나. 그러면 30은 속세적 가치 중에 귀한 거니까 높은 벼슬 이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선택지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30이 뭔지 몰랐다 해도.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선택지 3번. 새 버들 가지만 보면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한다. 버들가지랑 동일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죠?
버드나무 가지 꺾어서 고기를 꿰었다라고 그랬지. 뭔 동일시야. 저 버들가지도 나와 같이 이러지 않았잖아. 제껴야 돼요. 4번. 나의 고기만 봤을 때.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 것, 이 시가 자신은 보잘 것 없다냐? 제끼고. 말도 안 되는 선택지만 써 있어. 이래서 문학이 쉬웠다고. 선택지 5번. 나의 시름.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 누가 억압하니? 누가 억압하지? 억압했다고 하진 않았어, 이게. 그죠? 누가 모함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 뭐 속세가 싫다고는 하지만 그 속세에서 본인을 억압하는 존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끼고. 답은 1, 2번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다에서 결판 나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A와 B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26번이 이거는 다에 대한 문제고 27번 보는 거야. 선택지 2번. 나의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적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해. 끊어봐. 주가 술집 이거 찾으러 가는데 온골짜기가 가고 있는데 온골짜기가에 살구꽃이 졌대. 그러면 얘랑 얘랑 대비라고? 대비가 아니죠? 대비면 대존 대시에서 답은 2번. 양쪽 모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 화자는 지금 자연을 즐기고 있지 뭐 어디에 미련이 남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껴주고. 알겠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22번, 23번, 27번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에 있는 거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50이 넘는 판교는 50이 넘은이라는 말을 통해서 판교가 무슨 저기 있는 도시 이름이 아니야. 50이 넘은 판교니까 사람이겠지. 알겠나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밑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럼 25번의 답은 1번인 거야. 판교도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밑에 기억 보면은 포인트가 여기 다 담겨 있어. 궁핍을 면할 양으로 궁핍을 면하기 위해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 보다 뭐 벼슬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겠지. 모든 속사, 속세일을 버리고 표현이 그냥 자유롭게 강의 어객, 낚시꾼. 낚시꾼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이런 걸못 읽어내면 그건 문제가 있어. 표현이까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 이런 어휘력 정도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장 가면 박살이 날 것이다. 알겠나요? 이 정도 어휘력은 갖추고 가야 돼.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아주 맑고 높은 마음이냐. 이 정도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고기를 낚는 취미, 낚시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삼매. 완전 삼매경에 빠졌다. 무슨 말인지 알지? 완전 집중했다. 얼마나 좋은 놀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낚시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낚시하는 거막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 니은 부분. 한 점에 찌는 계기되고 찌라고 하는 게 이제 낚싯대를 딱 던지면은 그 물에 이런 게 이렇게 둥둥 뜨지 물에 이렇게. 이게 찌야, 찌. 나는 주인이 되고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꽉찬이 풍진 세상을 이 풍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속세를 말하는 거죠. 바람과 먼지가 가득한 곳. 속세. 등 뒤로 두고는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낚싯대의 찌와 내가. 아, 낚시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찌가 껐덕거려갖고 딱 보니까 고기인가 하고 봤더니 고기가 아니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A 부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낚시도 간대로가 이제 쉽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몰라도 돼. 우리 따위까지 한 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낚시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27번으로 가. 26번으로 가자. 선택지 1번.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 뭐가 경이로운 거야, 지금? 이걸 던졌더니, 우와! 개구리네! 이거냐? 아니잖아. 제끼고. 2번. 무력감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낚시가 안 돼. 난 낚시조차도 못 해. 3번, 실망감 봤죠? 4번, 상실감. 아, 정확하지 않아요.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있는 걸 잃어버려야 상실감인 건데. 뭐 완전 틀리진 않지만, 뭐좀 적당하다고 보기엔 힘들죠? 5번, 혐오감. 난 개구리가 너무 싫어! 이게 아니에요. 제끼고. B에서 답이 결판 나겠거니. 하면 되겠지. 그다음 봐봐. B 부분. B 부분은 뭐냐면은 낚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붕어찜이 안 물리랴 하는데 내 체면은
체면이 손상된 거야. 구역질 나는 놈들을 위해 난 개구리나 방개나 이런 건데 걔네가 물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더럽혔다고. 낚시 하나 안 돼갖고 속상하다 이거지. 그럼 26번. 선택지 2번. 과거 삶에 대한 동경? 안 되죠? 3번.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 체면 여기 나오잖아. 아이, 고기도, 잉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데 내 체면 생각해서 붕어라도 좀 물려주지. 이런 얘기거든, 지금. 알겠나요? 답은 3번이고. 그럼 문제 24번을 또 풀었어야 되는 거죠? 24번. 그러면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그랬잖아. 예, 리을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는 문맥 보라고 그랬죠. 문제에서도 알려줬는데 문맥 보라고. 문맥이라고 하는 건 앞뒤 내용의 흐름입니다. 여기를 보면 세상이 뒤숭숭하니 고요하게 서재나 지키어 그냥 이제 집에 있는 서재 한무게 나와 어이프리에 푹 박혀 있자는 것도 서재에 푹 박혀 있자는 것도 쉽사리 되는 건 아니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죄 없는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 틀어박혀 있으면 서재에 있으면 우라통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문제 24번의 답은 4번이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줬니? 아니에요. 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문제가 6문제 딸려 있고 작품이 3개나 있어서 그렇지 정작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알겠나요? 넘겨보세요. 28, 31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체본감별곡. 야, 골 때리게 나왔어요. 선생님의 고전문학 10강 완성에도 이게 실려 있었어. 거기에 수록돼 있는 부분 절반, EBS 수록된 부분 절반이 나왔어. 야, 눈치채서고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선생님 EBS 수업을 듣고 나서 고전문학 10강 완성을 연속으로 들은 애들은 반은 EBS 거고 반은 선생님 책에 있는 거네. 이렇게 지금 결합돼갖고 골 때리게 나왔어요. EBS에서 선생님이 별이 다섯 개막 이러면서 설명했던 작품이야. 중요하다고. 그래. 기억도 안 나지? 배웠었는지. 배웠던 것 같아? 체본감별곡. 얘가 추풍감별곡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기억나요?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EBS에서 이 작품을 봤던 친구들은 좀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문제 분석하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 먼저 볼게요. 채봉이, 필성이, 러브러브. 송이, 여기서 눈치챘어야 되는 건 같은 애다. 얘가 송이. 알겠죠? 그 다음, 감사가 얘를 데려다가 일시켰다. 감사가 땡큐일까? 사또, 사또, 사또. 알겠지? 사또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줄 보면, 주야로 있지, 밤과 낮으로 있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과 장필성이다.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지냈다. 누가? 채봉이가. 채봉이가 누군데? 송이. 장필성이 소문 듣고 감사네 집에서 채봉이가 일한다더라. 만날 길이 없어서 수심. 이런 게 고전 필수어라고. 항상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 뭐야? 걱정이 가득했어. 근심이 가득했다.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 방을 구했다. 문필이 있는이 무슨 말일 것 같아? 글솜씨가 있는. 이런 말이야. 필성이가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됐어. 그래서 이방이 됐어. 필성이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방네 집에 지금 송이가, 즉 채봉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도적 접근이야, 쉽게 말하면. 이후로 공사 문첩을 가지고 매일 거기를 드나들며 이감사댁을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 땅에 있거든, 송이가. 이게 너무 깊어서 지척, 고전 필수어지. 지척이 뭐야? 가까운 곳이 천리처럼 느껴지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송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딱 봤는데 송이가, 필성이 글씨야. 완연. 그러니까 이런 고전 필수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라고. 고전은 결국 바탕이 어휘력이니까. 완연하다, 뚜렷하다, 분명하다. 야, 글씨까지 알아봐요. 너얘 글씨 딱 보면은 이거 시우 글씨다 이거 알아요? 알아? 좋겠다. 글씨 딱 보고 지금 이렇게 됐단 얘기야 지금. 알겠죠? 요사이 공사 들어온 걸 보면 공문서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 박혔나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야. 전에 이방 자르고
장필성이라는 사람 시켰어. 이거 딱 들으면 이제 송이가 어머?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남친 알겠나요? 이런 얘기라고.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나 볼까? 반년 지났어. 서로 상사병 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묶여 있다는 얘기는 문제 딸려 있다는 얘기지.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말을 합니다. 달한테. 작년 뒷동산 명월 아래 밝은 달 아래 우리 님. 이런 게 누군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누구겠어? 장필성 만났었는데 달은 다시 보는데 님은 어찌 못 보지? 그것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언제 만나지? 뭐 이런 얘기야. 뭐 이거 끝나고 나서 30번 풀어주고 그럼 30번으로 가봐. 달 선택지 1번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것도 어휘력이야 결국은. 선생님 안녕을 기원을 해요? 안녕? 이걸 기원한다고요? 여기서 안녕이 그런 뜻이니? 안녕이 뭐야? 편안하게 지내는 거. 여기 어디 달한테 그걸 기원했니? 답은 1번. 이런 경우에 너무 명확한 선택지는 너네는 시험 볼 때 항상 불안한 마음에 선택지를 5개를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너무나 명확하게 툭 떨어지는 선택지는 더 볼 필요도 없는데 뭘 그걸 선택지를 다 보고 앉아있냐고. 그 시간 세이브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독서 지문 했잖아. PCR 지문 이런 데다가 좀 더 시간 투자를 했으면 점수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죠. 1번 보자마자 아마 답 썼을걸? 그래놓고 2, 3, 4, 5번을 막 다 따져보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러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번이 맞군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야.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한데 선택지 1번을 봤는데 답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아리까리해. 그럼 당연히 5번까지 가야 돼. 그런데 선택지 1번 딱 봤는데 미쳤네. 그냥 답이네. 이러면 더볼 필요 없어.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걸 또 한마디로 말해줄 수는 없는 거고 지문마다 문제마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타임어택에서 가르쳐줄 거예요. 선생님 시간 단축 스킬 강의, 시간 단축 비법 강의가 있습니다. 타임어택 강의에서 그런 거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또 봐봐요. 끝부분에 이제 추풍감별곡 송이가 썼어. 상사가 생각되고 상사가 뭐 직장 상사가 아니야. 상사병. 그리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글이 되고 붓끝을 따라 나오니. 그러면은 이 추풍감별곡에 들어있는 건 요거예요. 필성에 대한 그리움, 상사. 결국은 어휘력이지. 중략 나오면 중략에서 문제 풀라고 그랬지. 그죠? 그럼 28번, 선택지 1번. 송이는 부모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얘가 지금 부모 소식으로 애태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성이 때문이지. 답 1번. 그러면 29번 A와 B에 대한 설명. A가 아까 풀었어야 돼, 이것도. 지금 해설 강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공사한 문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됐으면 아까 풀었어야 돼. 답은 3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필성이가 여기 드나드는구나 알게 되고 B에는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 그 상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B가 뭐니? B 두루마리. 거기에 써 있는 게 추풍감별곡 요거잖아요, 이거. 그죠? 30번 이미 풀었고 31번 한번 볼까요? 31번 보기 박스 먼저 읽었어야 돼.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는 배경, 시간적 배경, 또 개연성 부여, 서사적 정보의 제시, 서로 다른 장면 연결, 사건 요약 다섯 가지가 나왔지? 선택지 1번 봐봐. 기억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끊어봐.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방으로 들어가려고. 그지? 그래서 관아 입성의 개연성. 개연성이 뭐야? 있을 법한 일을 부여한다. 맞죠? 그러니까 개연성 이런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 연관성. 쉽게 말하면. 2번, 니은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끊어. 이방 갈렸다. 필성이다.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하게 한다. 맞죠? 3번, 디귿은 공청회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디귿이 뭐였어? 디귿, 요사이 공사 들어온 걸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네요. 뭐 요거? 맞지? 최근의 변화, 글씨가 달라졌어. 송이가 공청회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 얘가 어떻게 이감산에 들어오게 된 것이니? 할 수가 없죠. 답은 3번입니다.
끝났잖아. 이렇게 가볍게 끝내주는 거라고. 뭐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다 풀었으니까 중요한 이후 부분은 굳이 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뒤는. 이러면서 시간 단축. 그 시간 단축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문학 영역 시간 단축 구간, 선택 과목 시간 단축 구간, 그 모아놓은 시간 비문학에 올인. 그래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 잘 생각해봐. 결국 여러분들 대다수의 문제들을 비문학에서 틀렸을 텐데 그걸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약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그거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오는 선택지를 끝까지 안 보고 그 시간들을 아껴서 그걸 비문학에다가 때려박았다면 비문학에서 좀 더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찾아서라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비문학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32에서 34번. 자, 가해는 김기림의 연륜, 생소한 작품이고 그 다음 나에는 대장간의 유혹.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별이 다섯 개 엄청 중요한 작품이죠. 대장간의 유혹. 제목이 좀 야하네요. 이러면서 설명했던 거야, 이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똥덩어리. 막 이러면서 이거 설명했었어. 그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문제들을 보면 30원 가와나니까 잘라가자. 근데 나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왜? EBS에서 공부했으니까. 33번 가나의 시어 나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34번 가나를 나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근데 보기박스 보고 가자. 그럼 보기박스 봐봐.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 삶을 성찰한다. 예컨대 연륜 가시는 축적된 인생 경험. 대장간의 유혹 나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되게 희한하죠?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오히려 결핍을 발견하고 그 다음 가시는 축적된 인생 경험은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결핍을 발견한대요. 그죠? 그래서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럼 이 얘기는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쓴 작품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다 알려줬네 내용을. 그지? 그 다음 나시 대장간의 유혹 포인트만 볼게요. 내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면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지면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럼 버스도 좋은 게 아니지.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가고 싶은 곳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은 털분의 대장간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하나하나를 두드리고 막 갈아서 무쇠난 만드는 곳이야.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꼬부랑 호미 만드는 존재 곳이야. 똑같은 거지, 이건. 이렇게. 그래서 그 벽에 걸려있고 싶어.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 부끄럽대. 성찰. 보기박스에서만 성찰이죠.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하강 이미지를 썼고 나는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어. 어디? 대장간. 됐지? 그리고 문제 풀러 가봐. 자, 32번을 나시에 대해서만 따져봐요. 그러면 선택지, 2번 선택지.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꼬부랑 호미 이런 게 자연물이야? 플라스틱은 자연물인가? 아니죠. 제끼고.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사용하여. 색채어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퍼런 무쇠나 이런 거.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시퍼런이 대장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인가? 약간 좀 그렇죠.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호미의 모습 이런 거고 제끼고. 4번 나시는 하강의 이미지 떨어져 내리는 맞죠? 그럼 맞고. 5번 선택지 나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이게 누구한테 말 시키니 이거? 다 독백체 아니야 지금. 뭐뭐 하고 싶다 제끼고. 그러면은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구나. 됐지? 그 다음 33번 봐봐. 나시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선택지 2번 한꺼번에 만드는 플라스틱 하나씩 정성 들이는 뭐야 하나씩은 꼬부랑 호미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조적이죠. 맞지? 고유성을 부각하는 거야. 하나씩 핸드메이드 이게 가치 있는 거라 이거지. 3번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그렇죠.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진다. 문맥보라고 그랬어.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진다. 삶 전반, 맞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5번만 보는 거야. 아, 선택지 4번.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 맞죠? 선택지 5번. 나만 보는 거야. 나에서 마구는, 마구가 어디 나오니?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막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문맥바처럼 느껴질 때, 누가? 내가.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 플라스틱과 화자 간의 차별성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니까. 동질성이죠.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34번 또 보는 거야. 선택지 3, 4, 5번. 나시에 대해서. 선택지 3번.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분의 대장가를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끊어. 일상에서 결핍된 그 일상은 현대. 근데 현대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생긴 게, 아니, 현대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라진 게 털분의 대장간. 털분의 대장간은 현대라는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 그러니까 선택지 3번. 맞죠?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으러 가고 싶다. 뭐 선택지 4번.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은 끊어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뭐 홈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싶다 이거지?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 맞죠? 뭐 5번.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끊어봐. 버스에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며. 벗어나고 싶다 이거야. 그럼 버스는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니까. 보기박스에 따르면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맞죠? 다 맞다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가시를 보고 나머지를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봤어야 돼. 포인트는 뭐냐면 두 작품 또는 세 작품이 아까 고전시가도 그랬지. 엮여 있을 때 내가 아는 작품 또는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될 거야. 두 개나 세 개가 엮여 있으면 한 작품은 무조건 연계 작품이야. 걔를 중심으로 그 지문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 작품은 생소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하강 이미지.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지.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볼줄 알아야 한다. 그 연습 그동안 꾸준히 했고. 하강 이미지. 직유법 뭐 이런 거잖아. 휘날려 이제 꽃잎파리가 무너져서 발 아래로 깔려버리는 거야. 근데 항상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은 원관념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무너진 꽃잎파리가 원관념이 아니야. 이건 비유의 대상인 거고. 자, 서른 남은 해. 즉 내가 화자가 한 30살쯤 됐나 봐. 선생님하고 비슷하네. 선생님 29세니까. 요 정도 나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쭉쭉 깔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그도.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려던 뜻을 말하는 거야. 내가 펼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게 굳어버렸어. 한금 두금 하나하나 곱게 감기는 연륜, 연. 매년 생기는 륜. 동그라미, 즉 나이테란 뜻이지. 이 나이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애들은 선생님 곱다라 캐니까 이거 좋은 거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뜻이 굳어서 생긴 나이테야. 이건 좋다고 말할 수 없어. 또는 보깃박스에서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다고 그랬어. 축적된 인생 경험은 결핍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갈매기처럼 계속 직유법을 쓰죠. 꼬리를 떨면서 산호가 피어 있는 바다,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그 섬으로 가자. 자, 청유형입니다. 여긴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긍정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죠. 거기에 가고 싶다. 시어의 의미 파악은 100% 문맥이다. 화자가 일로 가고 싶대. 당연히 좋은 곳이겠지. 바로 여기가 보깃박스에 설명하는 일상에서 벗어난, 결핍을 벗어난 공간일 거라고. 비치빛 하늘이 있어, 거기 가면. 비치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을 거야. 그리고 무너질 적에는 무너진다 해도 눈빛 파도에 적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초라한 경력이 보깃박스에서 말하는 축적된 인생 경험이겠지. 이건 육지에 막아버려야 돼. 육지라는 곳은
초라한 경력을 막고 있는 곳, 나의 초라한 경력이 담긴 곳, 그걸 육지로 딱 가둬두고, 주름 잡히는 연륜,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연륜이 좋은 거 아니라고, 이거. 포기박스에서도 그랬잖아. 축적된 인생 경험, 그게 두 글자라면 연륜인데, 거기에서 결핍을 느낀다며.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나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럼 불꽃은 좋은 거죠. 열정을 말하는 거니까.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32번은 일단 끝났습니다. 선택 4번. 가해도 하강 이미지, 무너져 내리는 막 이런 거 있었죠? 답 4번이에요. 선택 7번.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여, 나열도 없고 시간에 급박한 흐름도 없고. 답은 4번이고. 알겠어요? 자, 다음 33번 봐봐. 이미 답 나왔지, 이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34번 볼게요. 34번이 꽤 오답률이 높았어요. 꽤 오답률이 높았는데, 자, 일단 나와 관련된 선택지 3번, 4번, 5번 따졌어. 선택지 1번 봐봐. 가에서 서른 남은 애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말한 거 맞죠? 자신의 인생.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초라한,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됐지? 선생님 왜 재해석이란 말이 있어요? 보기박스에 그런 말이 있겠지, 보기박스에. 재해석된다 얘기잖아. 그죠? 자, 선택지 2번.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아주 열정적인 거니까 긍정적인 거 맞아요. 성격 급한 애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옳다구나 했을 거야. 맞구나 이거는. 뒤에 봐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름 잡히는 연륜이 이 보기박스로 치면 뭐냐면 축적된 인생 경험이겠지. 주름 잡힌 연륜이. 근데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다고 그랬지. 그럼 잘 봐. 잘 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서 결핍을 발견하는 거야.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 주름 잡히는 연륜에 이미 결핍이 담겨 있어. 다시 한번. 말이 좀 어렵나? 주름 잡히는 연륜하고 축적된 인생 경험이 매칭된다는 건 알겠지. 근데 보기박스를 보면 여기에서 결핍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주름 잡히는 연륜에 이미 결핍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결핍이 있는 거야. 알겠나요? 거기에서 결핍을 발견하는 건데, 그러면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건 뭐겠니?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이 되어 있는 건 뭐겠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굳고 막 이랬잖아. 그럼 결핍되어 있는 거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열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라고. 거기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아마 열정이나 이런 걸 거라고. 이걸 끊을 수 있는, 얘들아, 주름 잡히는 연륜에서 결핍을 느껴. 근데 거기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열정 이런 거야. 이걸 끊어버리면 되겠니? 아니지, 이건 좋은 걸 끊어버린다는 얘긴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이 불꽃이라고 하는 나도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즉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수단이겠어. 목적이겠지.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방식, 그게 불꽃이란 말이야.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되는 거지. 알겠나요? 이 두 군데가 다 틀렸어. 주름 잡히는 연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다 굳었어.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뭐야? 어떤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거라고. 그런 걸 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런 걸 추구해야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불꽃 같은 삶인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문학 영역을 같이 봤습니다. 자, 문학 영역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택 과목, 화작, 그리고 언어 매체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